아우 가야 돼 가야 돼. 아야 다리 괜찮아? 어 괜찮아요. 네. 그냥 가. 그러니까 이게 뛰는 게 아프지. 어. 걷는 거는 뭐 10km, 20km 상관없어요. 오. 마법 샌드. 와 제주도 회장님 거. 회장님 거. 이게 회장님. 어? 제주도 이게 육지에서는 이 100만 원 줘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 알았어. 아니, 이게 100만 원 줘도 못 구해. 알았다고 이 새끼야. 줘봐. 진짜 이거. 100만 아니 알았다고. 야 이거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아, 못 구해 못 구해. 나주에서 100만에서 왔어요. 뭐라고? 나주에서 왔다고. 나주는 나담비 거 아니야 이거. 어려 잊지 말자. 알바요. 아 먹은 거 아니야. 다 먹었어. 집에 나도 한 박스 있어. 오, 맛있다. 아니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매니저, 아 이거 차에 맡겨 나. 아니 근데 학수 팀장님 제주도 그 뭐 좀 사오세요. 그 댓글 달라고 그랬거든요. 저만 달았어요, 저만. 아니 이거 제가 택시했대요. 너무 먹어. 궁금하면 여러분들 또 깃발이 필요해. 깃발. 와. 깃발 순익으로. 어, 그거 뭐야? 순익으로. 어떻게 만들었어? 어, 뭐야? 진짜 순익으로. 진짜 순익으로. 오, 우와! 아름다운 섬 독도? 순익으로 독도. 우와. 대박! 진짜 순익으로야. 독도? 아. 독도 갔다 왔어 이럴 뻔. 정... 어. 아, 왜 자꾸 이걸로 때려요? 어? 아, 어, 미안해. 어. 일단 까봐 이거 또 먹게. 어, 깠어. 얘 맛있는데? 아, 좋아. 그거 이미 막? 많이 먹었잖아. 방송에서 차에서 이거 내가 잡았어. 그거 내가 낱개로 가져온 거야. 아니, 왜 내 걸 훔쳐가요? 그럼 우리는 꺼져요? 응. 아니, 꺼져야 돼. 아. 아쉽다 그지. 옆으로 가봐. 벌 떴거든요? 아 어, 룰대로 가. 야 저리야 너만 가 그냥. 아 오늘 왜 계속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오수황탈이야. 그니까. 야 뭐야 씨발 미네. 야 개빡세 다니. 야 개빡세 너. 와 깜짝이야. 너무 무서워요. 받는다니까. 내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언니들이 똑같아. 아니야 언니들이 하루 종일 놀린다고. 우리도 똑같아. 뭐야 술이 왜 난? 저한테 뭐 주세요. 뭐야? 뭐? 아 소희가 그럼 얼마 뒤에 도착한다고? 13분. 13분? 13분. 그러면은 어, 도중에 오라고 하면 되지. 아? 야 그런데 왜 나 걸어야 돼? 맞아. 나 안 걸으면 나 시간만 늘어나. 맞아. 가자. 뭐지 매니저님한테 드려야 될 거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어 등 같은 거. 어. 오케이. 우리가 드리는 게 낫지 않아? 야 어, 너네 팀 내가 사진 찍어줄까? 나 폴라로이드 카메라 들고 왔는데.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나 폴로라이드나 그냥 그 알아들었으면 됐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 왜? 난 너무해. 한 글자 틀리면 난. 어? 야 좀 짐을 모아봐라. 나의 짐은 없어. 네 딱지 누나. 아 근데 나는 폭포랑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나봐. 그니까. 아 스케줄 잡는 것들 빡세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리하고 갈까요? 아 오늘 저희가 정리할게요. 네 저희가 정리할게요. 이게 꺼질게요. 아 아쉽다. 여기 이거 없는 사람 없죠? 야 백다엣 어딨어? 우비 다 있어요? 이제 나 까먹고 안 가져왔는데. 그 여기 길잡이 한 명 그거 아셨어? 길잡이? 학수 팀장님 길잡이? 재밌었다. 야 우리 좀 재밌었다. 재밌었다 이거. 아 재밌었다. 어 길잡이야. 우리 2조 2-2조 3-2야 아 3-2조 3-2조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가보겠습니다. 재밌을 거야.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회장님. 화이팅 우리도 하이파이브. 우리도 하이파이브. 아우 아파. 회장 화면이 안 보여서다. 아닌데 아니 회장님 왜 이렇게 기빨려 보여? 아니 회장님 즐거워했어. 기가 문제 아니야. 지금 뒤 뒤지기 일부 직전이야. 너 뭐야 사진? 어. 잘 나와? 어 잘 나와. 하나 둘 셋. 오 3-2조. 어 이상하게 나왔다. 근데 내가 인물 프린트를 이미 해버렸다. 미안. 뭐야? 뭐야? 끝까지 보자. 아 잘 나왔어. 어 잘 나왔어. 아 근데 라운드 좀 오래 걸려. 야 이거. 이거 한마음 세.. 아 나 매니저가 지금 어디 있어? 저희가 다 모아서 드릴 거야. 3-2조 화이팅! 3-2조 화이팅! 회장님 끝까지 화이팅! 이거 말고 차고 걸어? 차고 걸 때도 있고 빼고 걸 때도 있어요. 이거 나 매니저가 잠깐 어디 갔거든? 네. 이거를 야, 나랑 홍대 가까운 사람 어디야? 야 팬티 보여 너. 팬티 봐요! 아 이거 뭐지? 아, 저거 차갖고 왔거든요?
차 갖고 왔어? 네. 어, 너가 나 만나면 줘. 네. 아, 차 오게 올 때, 알았지? 네. 어, 그러면 이 잠깐만. 어, 그냥 이 밑으로 가서 가야 되지. 아, 지금도 뭐야? 아니, 그 좀, 그냥 좀 느라고, 이 새끼야. 그, 이게 너무. 아니, 뭐, 그냥 어차피 앞뒤에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요? 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 안 와? 비 와요. 비 와? 미스트. 마이크, 마이크. 블랙핑 아니에요. 보이는지도 몰랐어. 어때요? 어우, 빵!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어, 어, 나도 빨리. 아,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이걸 그럼 찍을게. 아, 그래. 나도. 이건 내 거야. 응. 알겠다. 아니, 내일 무슨 탈. 아니, 이런 거 오빠? 2만 있어? 이거? 2만 이거 있어? 이게 있어? 찍었어. 네, 아 그거 2만짜리 있어? 아 커? 큰 것도 있고 잘했지. 어, 이걸로. 카페에 올릴게. 아니, 회장님이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아니, 그냥 무표정 그러니까. 회장님 왜 이렇게 귀여워? 괜찮아. 야, 내 목 빠지려고 한 사람. 난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너무 무거워. 안 담이. 아니, 회장님 무거워. 회장님 학교에서만 보여줘봐. 야, 움직이자. 빨리, 빨리. 야, 야. 가자. 이거 만짜리 이거 가면 돼. 이거 새 건데. 샤워기. 혹시 모르고 가져가 봐.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스피커만. 어? 스피커만. 어, 이거 매니저 줘. 이야, 차이나 사람만 다르구나. 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마인드가 다른 거야. 아니, 나도 챙겨왔어. 그래? 아, 그래? 아. 어, 그러면은? 네. 아닌데? 됐어, 됐어. 저 네. 주머니야? 응. 어. 그래. 어, 여기 있다. 그거 줘봐. 어, 이거 빌려줘. 응. 굿. 이거 아니고. 선도 드려요? 어, 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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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자. 안녕. 어. 저기 근데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선 엄청 긴 거 있는데. 어, 나 선 긴 거 있어. 안녕. 그다음에 어, 갈게, 갈게. 그다음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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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잘 가, 조심히 가. 어. 네. 부탁할게. 네. 기가인즈. 네. 어. 어. 아, 커피 괜히 들고 돼. 왔어. 그거 내 거였는데 너가 가져갔더라. 아, 좀 지진데. 아니야, 너 마셔. 왜냐면 그거 이제 짐이거든. 아, 들고 다니는. 이거 이제 걸을 때는 완전 짐이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오케이.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회장님, 이거. 왜? 이거 돈이야, 드릴게요. 아, 맞네. 어. 회장님, 스피커 혹시. 어, 야. 내가 말해. 너 이거 너 지금 들어갈 때 있어? 네, 제가 넣을게요. 가자, 가자. 가자. 오잉 어디 있지? 야. 회장님 왜 어제 아우. 아, 나 이거 먼저 말할게. 네. 야, 무 FC 해서 받았잖아. 네. 너 골 넣었어? 아, 전 수비수인데요. 수비수? 네. 잘했어? 잘했죠. 저희 팀 4경기에서 2실점. 근데 골 못 차잖아, 너 볼. 아, 뭔 소리예요? 개발 아니야? 아마추어 축구는 여러분들. 아, 너 족구 할 때 너 금 같다 그랬었지? 네. 아. 아니, 어제 족구를 했는데 존나 아픈 거야. 아니, 빨리. 아니야. 니들이 들고 있어, 이거 마이크. 우린 커서 충분해, 괜찮아. 충분해. 맞아. 학수 목소리 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번에 MT 갔을 때 족구를 차면서 제 발이 아팠어요. 근데 그냥 이제 술도 뭐 한 잔 했겠다 해서 그 다음날에 이제 축구를 하러 갔는데 축구를 참고 뛰었어. 너무 아픈 거야, 다음날. 그래서 이제 병원 갔더니 뼈에 금이 갔네. 그래서 이제 깁스하고 하다가 좀 괜찮아가지고 이제 어제 뛰었죠. 근데 뛰는데 뛰는 건 못 하겠더라. 네. 아, 그래서 수비수 했구나. 네, 수비. 아, 근데, 좋던데요, 오랜만에. 나는 그거 보고, 네. 나 봤어, 실시간 너 목걸이 매는 거. 아, 네. 근데 나는, 이 새끼 수비, 우리 수비꾼들 뭐, 기부싸우고 막 이럴 때는, 네. 아, 이 새끼. 또 협찬에 이러고 있었거든? 아, 진짜 그 생각했어. 아, 진짜. 근데 수비수인 것도 모르고. 아니. 모르고. 근데 정윤종 나오고 이해했어. 동굴에 있잖아. 아, 이거는, 어디가 부러져도 나오는 곳이구나. 아니, 근데 바로 걷는 이해했어. 거랑 뛰는 거랑 또 달라가지고. 아, 그거 인정, 인정. 걷는 거는 뭐 지금 뭐 10km, 20km 상관없죠. 아직도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아직도 금이 가 있어요? 와, 완전 치는 않을 걸?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후로 또 다시 조금 금이 더 갔을 수도 있어. 네, 조심해. 근데 괜찮아. 조심해. 맞아. 몸이 이번 뭐 영웅이나 너나 몸이 좀 성한 데가 없어. 영웅이는 펀치기계 엊그저께 쳤는데 멍 퉁퉁 부어가지고. 에? 아니 보니까 뭐 왜 매니저들이 하나씩 다 다쳐요. 아니야, 걔는 지 혼자 다치는 거야. 그분은 그거도 하고 다니시던데? 뭐? 급수하고 다니시던데? 누구? 한분 태양이. 태양이는 뭐 때문에 뭐지? 아 우리 흉다 흉. 야 반대 아니냐? 아 씨 어쩐지 여기. 아니 그게 아니야. 똑바로 해. 나비가 진짜. 아니 너 이거 흔들어. 나비가 아니라. 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리로 왔는데 왜 돌아가냐고. 아, 아니, 아 커피 내 거는. 아니, 파이트 빼들. 아, 버렸어. 아, 됐었어. 아, 진짜. 야, 내가 국토 기재로서 카메라 든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길을 잘못 들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맞아. 너무... 아까 그게 깨비가 아까 그 못 써가지고 존나 짜증났다니까. 아, 너 때문에 회장님이 한 300볼을 더 걷게 됐어. 야, 진짜 자비가 잘해야죠. 아. 일단은 지금 목적지까지 예상 시간. 아, 말하지 마. 네. 말하지 말라고. 8시간이요. 8시간. 밤 10시 도착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예. 야, 8시 되면 껌껌해서 안 보여, 7시만 돼도. 그래서 이제 영웅이한테 조명을 챙겨오라고 예, 했기 때문에. 아, 와, 왜 그런 거, 니가 왜 그런 거 말해. 마무리 또 중요하니까. 정말. 아, 지금 토탈 한 30km 걸으셨어? 아, 몰라. 걷는다 걸었는데, 아. 야, 수야, 카메라 니가 들어, 너. 예, 예. 그래. 자,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국비잖아. 이따 그냥 지금부터 이거 너가 들래? 어. 나 길 잘 봐. 어, 해놨어. 알지? 그, 여기, 응. 이거 누르면은 우리 위치 찍어서 방향 잡히는 거. 응. 아, 오디오 채운 애가 그거되면 어떻게 해? 오디오 안 채운 애가 들어야지. 야, 너가 길라잡이 해. 지도는 볼 줄 알지? 저 지도 잘 봐요. 그래, 잘하고 있어. 아, 근데 진짜. 아, 또 국토하니까 그냥 옛날 생각나네. 왜냐면 김학수. 여기 뭐야? 앞으로 와. 사실상 수면 위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또 NS 국토 아닙니까 또 그때. 어. 아, 나 이렇게 갈게. 자, 그때 이후로 우리가 진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냥 아. 어, 마이크 다. 아, 아니, 가운데로 들어줘. 가운데. 마이크 빼자 그냥. 마이크 빼는 게 나. 어, 빼자, 빼자. 마이크 어디 있어? 안 왔는데 왜 쳤어? 그러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진짜. 어, 여기 악성 동원이네. 여기 한인상님이야. 커피도 동원이 주고. 아이, 또, 또, 어. 도원이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줄만 해. 아, 정말, 진짜. 어머, 어머, 얘 나한테도 매운맛이네. 아니, 아, 맞다. 소희야, 방송 보고 있지. 그 뭐냐. 깨비한테 얘기해서 좀 앞쪽으로 네가 알아서 합류해라. 어. 야, 그거 아까 알아서 합류해라. 아니, 어. 그 다 우비는 그래도. 와, 지만 좋은 우비 챙겼네. 아니,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와, 백화점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쿠팡에서 샀어요. 회장님 딱 봐도 저기 뭐야, 다이소 3,000원짜리구만. 아니, 겸팀장님이 엄청. 야, 이것도 업데이트 된 거야, 겸디가 해줘서. 그래, 어, 이거 사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회장님 안 샀지, 나는. 근데 딱 여기 보니까 그거대로 돼 있네. 저 이거 다, 이거 1,000원짜리거든요. 1,000원짜리고. 와, 이거 딱 나 이거 3만원짜리야. 어. 진짜 좋아 보인다. 약간 이거 골프웨어던데. 와, 우비가 3만원이야? 아니 근데 뭐야, 어제는 날씨 완전 더웠잖아요. 아 생각도 안 했어 진짜. 아니 어제가 나요? 아니 지금이 나? 훨씬, 훨씬 나. 낫죠? 지금이 네. 훨씬 나. 폭우가 내려도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 그 비 오는 날 걷는 게 훨씬 나. 시원해. 아 어제 근데 진짜 덥긴 하더라. 와. 어제는 저런 예쁜 꽃을 볼 여유가 없었잖아요. 예쁜 꽃? 예쁜 꽃. 왜 지금도 여유가 없지? 이렇게. 나 30km 걸으면은 이제 진짜 자기 이상형을 맞은편에서 만나도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게 돼요. 나 어제 그냥 말도 안 돼. 유격훈련 받는 느낌이라고, 진짜. 아, 맞지, 맞지. 어, 웬만하면 그냥, 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지. 우와, 예쁘다. 야, 이게 아, 멘탈 나간다니까? 아니, 내가 멘탈이 나가. 나는 저런 생각이 안 되거든? 그쵸, 그쵸. 근데 얘들은 이제 막 투입해가지고, 와, 세상 이뻐 보이는 거야. 그니까 얘들은 왜냐면 지금 짱짱하거든. 어, 아, 멘탈이 좀 나가. 아, 너 30분 있으면 적응돼. 네. 새로 투입된 사람들은. 근데 천천히 가도 돼요, 여러분들. 왜냐.
그러면 회장님 방송 시간이 길어질 뿐. 맞아. 네. 미안한데 너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아 엔딩을 같이 하는구나. 그러면 좀 속도 좀 올려볼까요? 머리가 좀 나빠졌어. 아 맞네 맞네. 빵훈이는 이제 보니까는 애가 기절해가지고 더위를 먹었더라고요. 진짜 빡셌던. 어. 그래도 뭐, 방송 안 했어 오늘? 걔 어제 안 하고 오늘도 예 자고 아, 있어요 진짜? 지금. 예 방송을 안 켜고 있어요 지금 마탱이 가가지고. 더위 먹었나 봐. 거의 먹었어. 아 근데 어제 좀 덥긴 했어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난 비 오는 날이라 가지고. 약간 단짠단짠. 더웠다가 비 왔다가. 맞아 비도 애매하게 온다. 그러니까 미스야. 야 제주도 그럼, 어땠어? 제주도 아 근데 며칠 이번 살았어? 4일이요. 4일? 예. 4일 있었는데. 아 근데 딱 그게 아까 방송에서 회장님 그 얘기 하시더만. 야 너네는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어 맞아 넌 어떻게 푸는데. 근데 이번에 전 찾았어요. 여행을 다녀야 될 것 같아. 여행? 네. 그러니까 뭐 그 여행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한 이틀 정도라도 그냥 혼자서 그냥 좀 걷고 바람 쐬고 네, 약간 이런 거 하는데 어 힘이 너무 되더라고. 예. 네. 됐으면은 이제 찾은 거지. 이런 걸로 찾아야지. 어 저 이번에 저 너무 좋아. 오래 할 수 있는 거. 다행이네. 시청자들한테 와 안 내고. 예 맞죠 맞죠. 저도 뭔가 약간 요, 딱 쉬고 와가지고 딱 어제 방송하는데 뭔가 내가 약간 유쾌해지고 약간 에너지가 다시 약간 살아가는 느낌? 어 약간 쉬고 오니까는 쌓이면 쌓이면 터져. 예, 네, 저 좋았어. 너무 좋아 지금. 쌓이면 판단력도 흐려진다니까. 미나 너는? 저는 집에 갇혀있어요 회장님처럼. 아 차단? 예. 네. 그리고 아무 연락도 안 받고 진짜 방에만 갇혀있어요. 진짜 거실도 아, 안 나가. 은근 종목이 왕일 것 같은데 안 그래?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스님으로 가면서. 아 순위로 하면서? 네 진짜 그냥 방송하다가 내가 홍대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해서 이제 홍대 다니는 친구를 잠깐 만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쉬는 날 시간을 내가지고 친구랑 약속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단 원천봉쇄하고 쉰다? 네. 아 도원이는? 도원이는 어떻게 그거 해? 전 아직 방법을 못 찾았어. 맞지 방법을? 그래서 내가 물어볼 거야. 고민을 했어.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차 안 샀어요 아직. 예. 아니 회장 차 그거 살 거예요 그거? 아 나 그거 스케줄 잡느라고 그 아 진짜로? 그거, 그거랑 와. 여러 개 막 지금 스케줄 때문에 뭐 그거를 와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우르, 아니 회장 어때요? 그 발바 해보니까 우르스? 네. 좋던데? 승차감이 일단 카니발만큼 좋은 것 같아. 오 진짜? 오 진짜? 아니 근데 카니 그러니까 애초에 일단 와 근데 진짜 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가서 그 뭐야 이번에 이노랑 금아랑 같이 셋이 가서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계약하려고. 와. 나 이러다 평생 안 살아. 맞아. 아 그리고 회장님 그 뭐냐 회장님 이제 그거예요 회장님 우리 진짜 뭐지 즐길 수 있는 그거 딱 이럴 때 딱 해야지 나중에 이제 BMW S6인가 5인가 뽑는다네. 뽑고 싶은데 금액을 보거나 아니면 약간 그렇게 하면은 아 안 되겠다. 어. 근데 진짜 제 X6가 약간 그거였거든요. 제 드림카. 드림카? 네, 드림카. 그게 이제 약간 SUV 중에서는 그래도 어 진짜 얼마 약간 안 돼, 그거? 차값은 1억 3천인데 그게 이제 할인받고 뭐하고 하면 한 1억 한 1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 또 이제 BMW를 전에 걸 타서 재구매 할인이 또 있어서 하면 한 1억 조금 더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GV80을 원래 사려고 했는데 GV80 알죠? 어, 봉준이가. 어, 근데 그것도 이제 사고 싶은데 그것도 옵션 들어가면 9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 근데 9천 정도. 아, 근데 그게 다르지, 이제. 뭐, UGV가 다르지, 뭐, 부품이랑 그런 거. 그죠, 뭐, 이제 뭐, 수리비라든지 어, EOM 이런 거. 아, 그래가지고, 아. 고민 중이에요, 저는, 예, 아직. 와, 근데 만약에 회장님 진짜 그거 뽑으면, 아, 그 만약에 사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방송 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내 시청자들이 사준 돈이지 뭐. 그러니까 와. 뭐 같이 해야지, 함께 해야지. 맞게. 와. 딱 해가지고 시승 딱 해보고. 빵훈이 벤츠. 만약에 X 저 만약에 하면 김학수 BMW. 어. 와 여기 람보르기니. 오. 야. 씨. 아니 그거 안 보일 수도 있어. 어. 기가 막히네. 아. 그래도 아. 빵 하면. 하셔야죠. 아이, 아, 너 그런 게 갈라치고 그래. 그래요. 그 정신. 아, 근데. 정신아? 참. 알았어.
아 그런 말 왜 해? 아니 나 미나는 차 좀 알아? 네, 근데 저는 드림카가 원래 지바겐이었거든요. 약간 여자들 다 특징이 어? 약간 그 큰 SUV의 로망 있잖아요. 아 진짜? 근데 저 바뀌었어요. 뭐? 그 볼보 XC90. 볼보? XC90. 그것도 나 몰라. SUV인데 안전해가지고. 아 진짜? 아니 볼보가 진짜 안전한 차야. 맞아, 그 오줌 추돌 났는데 그 볼보만 말짱해. 볼보가 사망자가 없는 차 아니에요? 거의 없는 차. 맞죠 여러분들? 볼보가 그 사망자가 없는 브랜드잖아. 어. 진짜 완전 그거라고. 오. 신기하네. 또 튼튼한 SUV죠. 나 무조건 SUV. 아니 도원이는 차 좀 알아? 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뭘 알아? 아, 면허는 있어요. 면허. 나 면허, 면허 있어? 네. 우와 야 너 산다. 나 면허 없어. 야, 면허 있으면 차 사면 하겠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 그럼 면허를 땄으면은 면허를 한 번씩 뭐 어디 여행 가거나 하면 렌트해서 뭐 해본 적은 있어? 아니요 그냥 킥보드 타려고 면허 딴 거여가지고 근데 아직 운전은 못 해봤어. 리얼 장롱 면허네.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네들 그 여자들이 보는 시선에 응. 막 그런 게 좀 확실히 있어? 그 뭐라 해야 되지? 막 명품차 아니면은 막 아, 그런 약간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그런 거 없어요. 아, 이왕이면은 좋으면 좋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어디 또 이렇게 합석을 했어. 술자리 가가지고 합석을 했는데 딱 비지 남순이 딱 합석을 했는데 람보르기니 차키 딱 올라가 있어. 그러면 확 올라가지. 그건 남순이고. 아니 그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지. 남순이랑 그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남순이랑 후들근하게 입은 남순이랑 학수가 왔는데 진짜 막 다 명품이야. 아 오케이 그럼 김학수 람보르기니. 그다 남순 레이. 아, 또 왜 그런 걸로 가? 또 아, 왜 아니, 학수야 나랑 그렇게 자꾸 해. 아니 그게 궁금한 거야. 그 뭔가 비싼 차에 대한 약간 여자들 그런 거 있는지. 나는 남순 레이인 게 왠지 알아? 만약에 남순 얼굴에 레이를 끌고 있잖아? 분명히 람보르기니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와 진짜? 왜냐면 그걸 키우면 맞아, 되지. 인정. DJ 방 데뷔시켜가지고 남순이 돈 인정. 벌게 하면 되지. 인정. 아 근데 진짜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차에 별로 그게 없었는데 뭔가 아 이게 첫 차를 BMW 타서 그래. 아니 왜 그랬어? 아 첫 차 BMW? 첫 차를 BMW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건방이 하늘 찔렀다. 아니 그거 사기당한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기도 여러분들 그 유명했잖아. 그 아프리카에 그 막 애들 막 맥힘이도 그렇고 사기당한 거. 네. 와 나 첫 차를 외제차 뽑는 사람 그것도 너 네가 엄청 분수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첫 차를 아기 너 프로게이머 때 좀 좋았겠구나. 그거를 스폰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폰을 받아서 공짜로 탔어. 근데 공짜로 타다가 중간부터 갑자기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 이해가 된다. 네. 그러니까 원래 스폰을 해줘서 이제 나는 공짜로 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니도 믿고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 니가 갚게 됐다. 네. 그래갖고 제가 그 전에 타던 5시리즈 한 절. 와! 굿땡이 형님 만 개! 와! 우와! 와, 굿땡이 형님 만 개!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굿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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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땡! 와! 굿땡! 맞지. 굿땡! 감사합니다. 굿땡! 와, 땡,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굿땡이 형님이 요즘에 엄청 스니그룹을 다 많이 쏴주시더라고. 맞아요. 건방도 와주시고. 제가 블랙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 뭐야, 로링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왜 하니까는, 방송 중에. 왜 하니까, 그, 학습팀장님 그, 굿땡님이라고 있는데, 팀장님 방송에 블랙장인데 풀어달래요 했어. 내가 나 블랙 잘 안 하는데 왜 하니까를 아 모르겠어 해가지고 근데 풀었죠.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별풍선 엄청 쏴주시는 거야. 아니 근데 또 너냐? 아니 그 펜가입 다 제니스시던데 펜가입으로 하시는 건 아니시던데 옛날부터 보신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블랙을 제가 지금 블랙 거의 없어요. 다 풀어서 다. 예. 옛날에 그 뭐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블랙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굿땡이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지도 한번 확인하고. 거기다. 아, 스티브 안 만다. 아, 버튼.
왼쪽으로 쭉 그냥 길 따라 쭉 직진하면 된다. 소희랑 단연이 있을 건데가 어디? 여기. 아 여기서 입사한 거야? 와. 저 청동오리랑 같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계속 계곡이 있어요. 아 여기서 한 여기, 거구나. 여기 징검다리 같은 데 네. 누웠어. 아 맞네. 딱 그때 그 어, 그거네. 맞아. 그 아, 입수했던 데가 여기네. 여기 얕아 가지고 누워가 꼭지로 어, 비빈 맞아, 거 맞아, 아니야. 아 맞네. 소희가 언니 어디야 했는데 너 입수했던 데라고 맞네, 했어요. 맞네. 우리 아 근데 입수하고 싶다. 인도가 없나? 인도요? 이게 인도. 그러니까 여기 인도지. 네. 아. 여기 인도. 아 덥긴 하네. 와. 입수 한번 하고 싶네. 아. 어? 어? 예. 네. 더 더워. 예? 네? 더 더워. 아, 안 말려. 또... 아. 아 여기 똥물이라고요? 어. 아 근데 좀 물이 좀 그렇긴 하네. 네. 어 애들이 시커매져서 나왔어. 하쿨 없나요? 사업 가서 네. 씻었어. 하쿨 있나요? 아니 요즘에 저기 뭐야 깨비랑 날박이가 이 풀 없나요랑 그 140개 없나요를 해가지고 이제 시청자들이 거기에 적응을 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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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 뭔지 알지? 오디오 조금 살짝 빌드 같은 그런 의미에서 날풀 없나요? 어 소희다. 어 뭐야 소희다 소희야 또 왔어? 와 야 근데 뭐 아니 야 국토한테 짐을 왜 이렇게 많이 아니 그냥 일본 갔다 와서 선물 사온 거 와 아, 진짜? 어? 이거 짐 아니야? 와 우와 오? 진짜 예뻐 아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여기 어 여기 잠깐 앉을까요 회장님? 예 와 아 일본 가서 선물 사왔구나 와 아니 이거 누나 언니 거는 여기 잠깐 앉자 그냥 바닥에 앉아. 아니 내가 그 어제 뭐 갖고 싶냐 그래가지고 네. 그냥 치즈케이크 내가 그 공항에서 그런 거나 말했거든. 네. 치즈케이크 사는데 제가 먹어버렸어. 왜? 사갈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거 샀어. 다른 거. 이건 지금 이야기인데. 이거 다 같이 먹고. 이거 회장님 다리에 붙일 거랑 휴족 시간. 와 휴족 시간. 끝나고 발에 붙이세요. 와. 뭐 뭔데? 아니가 뭐 신발? 와. 아니 원래 그 색상이 일본 가기 전에 와. 본 가던 게 있거든요. 근데 레드 색상이 다 품절이라 해서. 아, 떨어졌어. 다리 밑에서 디올 포장 언박싱 하는 사람은 회장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리 밑에서 디올 언박싱. 아니 근데 아 근데 봐야지 그래도 아, 여기서 한 게 낫지 예 그래. 네, 봐야지 이 맛일지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살짝 열고 마음에 안 들어 아 설마 아 우리 내일도 보잖아 네? 내일 언박싱 아 여기서 하자 어 아 근데 색상 너무 아쉽다 색 왜? 레드가 왜? 우와 뭐야 아니야 신발은 레드 아니어도 돼 진짜 예쁘지 않아? 와.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엽다. 와, 뭐야. 너무 예쁘다. 이거 제가 이제 경도 기사한테 물어봐가지고. 65 아니야? 65인데. 60에서 65. 네. 어. 근데 안 맞으면 60 신어준다서. 근데 크게 나왔어. 그거 안 맞았죠. 안 돼. 아, 살짝 신어봐야지. 어, 사이즈 맞는지. 어? 네? 일본에서 산 거래. 교환이 안 돼? 네. 일본 갔다 올까요? 아 여기서 안 맞으면 걱정 날 것 같은데. 아, 아이, 에이. 아니 어차피 신어야 되니까. 아 근데 맞아. 맞아,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발 사이즈가. 진짜 이쁘다. 어, 근데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옷 이뻐. 우리도 옷 이뻐. 맞을 것 같은데? 끈을 풀어야, 어. 와, 맞네. 이거 여러분들, 끈 안 풀었는데도 이러면 무조건 알지. 여유 있어, 이거. 끈을 안 풀었는데도 저런 거면은 저거 엄청 괜찮은 거야, 어. 야, 와, 이쁘다. 맞아. 오, 이뻐. 어, 와. 근데 잘 어울려요. 맞아. 야, 씨. 와, 맞아. 큰일 날 뻔했다, 와. 곱창 갈 뻔했다, 진짜. 표정 관리 안 될 뻔, 와. 아직 갈 뻔했고. 다행이다.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아,
그건 아니고요. 근데 가서 삼겹. 그 의미가 있지. 의미가 또. 어. 안 다쳐요. 이렇게. 매실 아래다. 아, 왜 이렇게 이렇게 했어. 아, 회장님한테 다른 걸 기억을 진짜 안 줘. 이거 하나씩 드셔보실래요? 뭔데 뭔데 그건? 어, 좀 딱 쉴 때 먹자. 어? 이거. 뭐야? 왜? 왜? 이거를 저기 뭐야 잠깐만 상국이 근처인가? 어 맞다 비가 아침 비가 안 오니까 들고 다니면 되지. 네 안 돼. 상국 있어? 네 상국 있어요 근처에. 나 너무 고마워 진짜. 왜냐면 이게 계속 들고 다니기 너무 짐이 커서 어 사 그 상국아 그 여기 위치를 네가 찾아라. 어. 4시에 안 내린대. 일단 가자. 아, 갑시다. 어. 저 매니저들 그 잠깐 오고 있어요. 뭐 잠깐 뭐 좀 한다고. 잠깐만 카메라 들어줄래? 응. 어. 뭐야, 아, 이렇게 뭐야. 하면 되지. 어, 소리 나.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 어? 입으실래요? 잠깐 들어줄까요? 옷 아니고. 너 더운데? 더워. 민아 언니 선물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언니. 그 캐리어에 달아놨는데. 아 감사합니다. 캐리어에 달아놨는데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 아니 잠옷을 샀는데 잠옷에 빵꾸를 뚫어줬어요. 빵꾸 에디션. 그게 약간 일본 바닥 한번 느껴보라고. 아, 아 뭔 느낌인지 안 가봤어. 어, 그러니까. 한번 느껴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 비 미친 거 같은데? 비 이제 안 와. 어, 비 안 와. 일로 와. 거기 자전거. 비주얼 뒤지긴 하다. 와. 비주얼. 에이. 아니 비주얼 팀. 네. 그러니까 이리로 비주얼 팀. 아 잠깐만. 왜요? 피부 수술 받았어? 네 오늘 또 병원 갔다. 아니 피부과 뭐래? 피부과에서요? 이 원인이 뭐래? 그니까 그거래요. 그 원인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뭐 그다음에 뭐 환경 변화. 근데 그 저는 그냥 그 세 개 다 뭐 없어요. 예. 그 원래 병원에서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맞아. 수면 부족이거나 환경이 바뀌었거나 물이 바뀌었거나 그 중에 뭐냐 어. 화분물이 안 맞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사오고 나서 안 좋아지긴 했어. 어 네 집 거기가 뭐가 물이 필터 그런 거 점검 받아봐야 돼. 그래서 그 샤워기 그 필터 있잖아 그 뭐냐 그 어, 그거 박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치료 받아봐야 돼. 열번 한번 봤으니까 내가 뒤에서 한번 맞아 이렇게 해야 다 나오니까 네. 맞아요. 나도 이렇게 뛰어오고 갑자기 다리 쪽 피부에 뭐 나가지고 필터 갑자기 바로 붙여. 근데 나는 그거 써도 비슷하던데? 아 필터 근데 그런 거 하면 좋대. 맞아 좋긴 해요. 근데 그것도 자주 갈아줘야 돼요. 맞아 필터를 갈아야 돼. 필터 뭐 몇 번 쓰면은 봉지에 꺼내줘. 맞아. 상품 필터. 아 근데 그 뭐냐 그 제가 피부과 가면서 느낀 건데 졸라 아파요. 아니 너무 아파. 아파서 가기가 싫어 진짜. 아파도 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이제 아, 좋아져야 되니까 계속 다니는데 진짜 아파. 어. 와 너무 아파가지고 지어 짜고 막 하는데 짠 거예요? 더 짠 거예요? 더 짰던가 아, 아. 어. 빠르네 그러세요. 계속 치료받고 잘 치료받고 있어요. 네. 네. 맞으셔. 아 진짜 아 빠우니 피부가 좋아지니까 내가 안 좋아져가지고 본모 보존의 법칙이에요. 아니야 빠우니도 이제 올라와서 이제. 아 진짜? 어. 지금 환절기라도 그럴 수 있어. 맞아. 아니 피부 타고나는 거야. 아 근데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이제 겸둥이 같은 애들. 아 맞아. 피부가 너무 진짜 좋아. 아니 니네 세 명은 다 좋지 않아? 근데 니네 셋 다 좋아. 근데 저 일본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좀 올라왔어. 니네 세 명은 뭐 없지 않아? 맞네.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 피부같이 안 좋은 애들도 없는 것 같은데 여자애들도 아, 일을 다 하니까? 맞아. 있잖아. 아예 안 좋은 애들 있잖아. 어떻게 얘기해 여기서. 아니 단어를 놓고 좋은 애들이 겸둥이 아니, 얘기했고 네. 근데 월등히 좋아 경팀장님은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빛이 나 예솔이도 좋은 편이지. 예솔이도 좋은 편 예솔이도 좋은 편이고 맞아. 그거 없잖아요 안 좋은 거. 어 다 좋아 예 다 네, 좋아 안 좋은 사람인데 남자 빠운이랑 저 확실히 또 비주얼 팀이라고 동네가 아 무슨 냄새야 이게 복합적이야. 이거 다 있어봤지 아닌데? 남자?
반가 보다. 나 소희 오니까 황당해. 맞아. 왜요? 아, 진짜? 소희 많아. 와, 요새 비둘기는 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 비둘기가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꽃을 먹어. 꽃을 먹어. 진짜 먹는데요? 한 입 하실 내가 비둘기야? 네. 파기야 하. 아, 닭은 진짜 도망도 안 가고 있어. 다. 아니, 일본에서 하루에 2, 3만 부씩 걸으니까 이 정도 붙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일본 왜 갔어? 아, 그 일본 왜 갔어? 몰라요.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아, 근데 회장님이랑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본. 왜냐면은 약간 먹을 거에 뭔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 약간 궁극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 어, 맞아, 그런 거 있어. 아니, 뭐가 제일 맛있는데, 궁극의 와규. 맛. 와규. 프로포즈요? 아니, 그 일본 와규는 수출을 안 한대요, 다른 나라에. 아, 진짜? 네,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대요. 와규가 그거 아니에요? 약간 그 소고기인데 진짜 약간 그냥 일본 소. 아, 그냥 일본 소고기예요? 네. 어.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진짜?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내가 막 창을 날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뿌지 마. 아, 존경 봐 그냥. 야, 새끼야, 너 왔으면 네 팬들도 있고 너 말하는 거 관심 있는 사람 많을 텐데 맞장구라도 쳐. 그래, 저 계속 맞장구 치고 있어. 크게 맞장구 맞아요, 뭐 와규 맞아요, 맛있죠. 맞아요, 와규. 아, 뭐 일본 안 가봐가지고. 안 가봐가지고. 나도 안 가봤어. 네가 떠들어야 내가 쉴 거 아니야. 일단 시작해. 한마디부터 커피네. 커피였어. 아니, 도원이는 저기 해외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안 나가봤어? 근데 안 가보셨다고. 아니, 회장님, 저희 이제 그 해외여행 이제 슬 준비해야 됩니다. 왜? 아니, 저희 갈 거잖아요, 6월에. 근데 그거를 준비 이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30명이 가려면. 아니, 그. 아, 예약, 네, 이게 예약. 왜냐면은. 그 여권 없는 애들부터 빨리 어떻게 좀 해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여권은. 예솔이. 너도 없어? 없는 애들. 아니, 여권 빨리 만들어야 돼. 아, 눈 쳐다보지 말라니까. 아니, 좋으면서. 아니, 야, 진짜, 아니, 화면으로 느끼게 해드려. 아, 얘 쳐다보지. 얘 눈이 이렇게 빵긋 쳐다보면은. 왜요 해봐. 아, 해봐, 왜요? 아까 내 해봐. 뭘 봐? 아, 왜요 해봐. 뭘 봐? 왜요 해봐. 아하하, 진짜. 뭐야? 아니, 더러워! 아니, 더 추워! 더러워! 뭐가 더러워? 어이씨. 아니, 그게 있어, 뭔가. 약간 그 화못 내게 하는 약간 그. 그래. 그게 있어요. 막 똘망똘망한 네. 그게 있긴 해. 맞아. 광대 좀 내려주시면 안 돼? 진짜 짜증나는데? 뭐가 짜증나? 아니, 왜 더러워? 뭐가 왜 더러워? 뭐가 더러워? 눈가리가 더러웠어요. 아, 씨. 인신공격을 하네. 맞아, 약간 사슴 같긴 하다. 꽃사슴 언니 같아. 눈이 커가지고. 아니, 그 해외여행 가는 거 저희 네. 가잖아요. 가면은 저희 생각을 해봤는데 자유여행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네, 절대 안 돼요. 예. 사고 나면은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버스를 빌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게 단체로 이렇게 이동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단체를 이제 해서 이제 그걸 짜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맞아. 여행사랑 이거 조율하고 하려면 그러려면 6월에 가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긴 해, 맞긴 해. 이게 괜히 시간이 또 지나고 5월부터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빡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탑사 다녀와. 깨비가 그거를 일단은 그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 근데 탑사 원래 항상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단 해외여행은 근데 에바예요. 예. 왜요? 탑사를 에바야. 그런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일단 뭐 목적지도 정해야 되고 어디로 갈지. 아니, 회장님 뭐 생각하고 계시는 뭐 후보지 있습니까, 회장님? 아니, 답사 안 그래도 후보 갔다 왔어. 나 대만. 대만 확정입니까, 대만? 아, 거의 확정을 지어야지. 왜냐면 의미도 있고. 응, 네, 대만. 의미 있지. 그 답사 갔다 왔지. 어. 대만. 대만 괜찮죠. 가깝고. 아니야. 오, 대만. 대만이 비행기 얼마나 걸려? 대만? 네. 대만 뭐 한 3시간 걸립니까, 여러분? 아, 가깝네. 아, 근데 우리 놀러 가야 되는데. 네. 놀러 갈. 아, 여행이로 못 가, 그러면 대만 갈 거면 준비하고 와야지, 콘서트. 맞죠, 해야죠. 콘서트 하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 예. 일석이조 아니에요? 일석이조가 되지. 네. 와, 근데 레전드, 이렇게 만약에 진짜 집단으로 이렇게 만약에 단체로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은
이 정도 규모로 가는 건 아프리카 최초 아닙니까? 진짜? 근데 지원금도 벌 수 있지 않아요? 지원금 지원금 근데 받아봤자 그냥 한번 회식이죠 뭐. 어. 지원금 예약하고. 지원금을 어. 그쵸. 지원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그쵸 그쵸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예. 아니 콘서트 그거 장비 팀을 아 장비를 못 들고 가구나. 아 이게 근데 대만 지사가 있으면은 진짜 그쪽에서 현지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있어. 대만 지사. 지금도 있어. 있어요? 대만 지사 한번 확인해볼게. 그 운영자님 바뀌었다 그러는데 나 여기 아프리카에 좀 힘 있는 있던 분 뭐 그러니까 쭉 있지 맞지? 그럼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 길어. 이거 여기 막혀있어? 홍콩인가? 모르겠는데 어,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열려있는 것 같은데 그치? 한번 가볼까? 어, 저기도 봐야. 어차피 계단으로 올라가면 어 맞아 봐야 돼. 어 봐야 돼. 쭉 있지. 님이 아니 저 앞에서 잠깐 쉴까요 회장님? 왜 쉬어? 안 돼. 바로 갈까요? 어. 왜 이렇게 꼬불꼬불돼? 아 근데 짜증나. 아니 뭐가 필요한데? 아니 내가 아 진짜 아니 하루 종일 꼬불짝대고 있어 옆에서 이렇게 이 정도잖아. 아 100% 터져도 전자리 안 터지겠고. 네. 아니 뭐 장비는 뭘 해? 아니 이 조그마한 가방에다 뭘 그렇게 많이 넣어놨어? 아 주렁주렁 다 매달았어. 와 아니 뭐야 와 아니 야 요새 야 이거 너무 좋다. 아니 벤치가 설치돼 있는데 여러분 벤치가? 아 벤치 프레스가 있어. 이런 거 보니까 아 저거 분명히 있어. 와 완전 좋다. 이해하지. 아 회장님은 돼지 그냥 당돼지. 미안해, 나 원래 밥상이야 수면시대. 맞아. 다리가 얇아. 상체가 커지는 거. 길이 있겠지 여기? 어 있어 아니,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아 길이는 있는데 건너 있어. 들어왔어. 아 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어. 길이 있어. 그쵸. 이거 길 맞아? 어 길 맞아 맞잖아. 야, 어, 야, 하수도 아니야, 그냥? 이거 하수 인터넷 것 같은데? 이거 반대 건너가는 길이 있어. 반대로 가야 되네. 어, 아, 절로 건너야 되나? 건너가는... 와! 굿땡이 형님! 와, 굿땡이 형님이, 순아, 디올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듭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만개! 아 굿땡 형님 만개 굿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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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굿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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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굿땡 형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돌아가자 옆으로 옆으로 어 옆길로 가자. 와 너무 감사합니다 굿땡 형님. 와 진짜 와 굿땡 형님 개소이 오늘 갬박혀라. 와 와 굿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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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굿땡 형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와 그렇죠 그렇죠 와 굿땡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상구가 일본 가라 상구야 뭐이 새끼야 일본 출발하라고 이 새끼야 임마 아 너무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나 간만에. 와 너무 이쁘게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간만에 진짜 남만 큰 손 형님. 와. 와 역시. 아니 요즘 엄청 막 땡 물어보니까 엄청 막 이렇게 수입으로. 일로 가자 일로 왔어 일단 일로. 네. 맞아. 이야. 저 끝까지 마 일일로. 야 고마워 친구. 근데 같은 사람들이 약간 그 그냥 쓰레기봉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 사람 말이 심하네. 아니 근데 파란색 봉투라서 좀 약간 그렇긴 해요. 이것도 방송은 돼요. 예. 비가 안 와서.
일렬로 가자. 약간 양보의 미동이 서로 있네. 아. 나 근데 소희랑도 처음 앞방에 보고 보은이랑도 처음 앞방에 보고. 아 진짜? 나 이랬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아니 나 그래서 남자방 하고 싶어 고민해. 와! 원래 난방인데 순위 걸어 노잼이라 안 봤어. 힐링 방송 자주 하자. 굿땡. 와, 굿땡 형이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진짜 힐링도 이제 힐링 방송도 자주 하니까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저라도 이때 여행을 많이 하는 프리즈 여행이라도 많이 갈게요. 와, 와 좋다. 네. 좋다, 좋아.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먹었어. 나 방금 먹었어. 뼈에 잡고. 아, 맛있겠다. 비운 날에 어제 오늘 뭐 먹었거든? 화장실을 못 가. 아, 진짜 변비 걸렸어. 우와! 와, 형은 믿고, 형은 믿고 보지. 순위그룹 애들 갬방. 애들 갬방이 재미없다고. 아, 굿땡, 형님. 와. 굿땡. 와. 와, 굿땡,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미쳤다. 와, 만자냐, 뭐야. 아, 근데 이게 취향이 어떨지 모르겠어. 어, 내 취향은 이게 각자 취향 때문에 내가 나를 너희들이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역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약간 회장님을 좋아하시는 건 약간 싸가지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 모르지. 약간 무례한서 아, 무례야 상승무례 이런 약간 여러 느낌. 기습기가 제가 진짜 싸가지 없는데 상승무례. 아. 예. 제가 무례거리거든요. 제가 진짜 싸우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 무슨 소리예요? 근데 그만큼 매력 있다 이거죠. 마치 미워할 수 없는 매력. 네. 절전이 익숙입니다. 네. 아,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취향을 알아야 거기에 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아, 내가 알아서 해라 이럴 수도 있어. 아. 와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준비된 차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차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라버니. 아 요즘에 근데 소희가 또 갬방 또 폼이 올랐어. 아니 소희가 엄청 엄청 많이 그러는데 더하면 안 되냐? 아, 그냥 소니 콘텐츠까지 노방 좀 하라고. 폼을 좀 올려. 어? 진짜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와, 순위콘 때까지 도망 좀 한대요. 아니, 그냥 일단 그냥 한마디고요. 아니야, 방금 말했잖아. 아니야, 증거자료가 남아. 아니야, 조용히 해. 아니야. 입이 방정이다. 아, 또 그거 나왔다. 네? 이제 제 뭐야, 어려운 거 나오니까, 네. 휴방 때린 수위. 뭐라고? 아, 휴방 아티스트. 아니, 근데 그게 원래 다른 방송 있으시다가 저희 방 못 나오실 거예요. 아, 방송 할 거 확보하겠다 못 받고 뭔가 이쪽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하겠습니까? 너무 뭐 어렵지 않죠. 아니 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면 진짜 장난 아니야. 아니 일본 야방을 하니까 진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아 야방 말고 실방도 많이 보는데? 아 근데 그거는 약간 네이버 카페 순위로 카페가 좀 침특이에요. 뭐라고? 자전거. 아 자전거? 아니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이게 애들이 방송 다 괴물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소위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개인 방송 요즘에 이제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잖아. 진짜 초기랑 비교하면은 맞지? 아 그쵸.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진짜 엄청 애가 늘어가지고 그냥 팀장님 그냥 멋있었는데. 와 뭐라고? 야 소위가 이제 무서워요 소위가. 와 열심히 다 같이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그 뭐야 다음 또 어디 여행 방송 계획된 거 있어? 아 근데 저는 이제 꾸준히 좀 다니려고 여행 방송이 좀 치트킨 것 같아요. 오, 맞아. 아이, 그거 맞아. 맞지. 너만의 그 매력이 좀 돋보이는가 봐. 그런가 봐. 그렇게 할 때. 네. 그러니까 네 혼자 있으면 존나 좋은 얘기네. 그게 네? 또 이제 모바일로 이제 하면은 감성 나오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긴 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 보는 거지. 코 보면서 얼굴을. 야 얼굴 중심이 코야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이게
얼굴 작은 사람들은 그게 있어. 나름대로 커 보여. 그 회장님도 보면 가끔 커 보면 커 보여. 아니야. 자세히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진짜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내가 먼저 했어. 그니까요. 정의당. 내가 손대요. 와. 아니, 여기 뭐야. 두 명 말고는 없지? 네. 그치? 네. 자연이지? 이렇게 굳이 두 명을 엮을 필요가 있냐? 아니. 나는 미용 1도 안 했어.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왜 투자 안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저 이번에 코 부러졌을 때 하려고 했어. 진짜 아예 하고 싶었어. 아 왜냐면 남자는 약간 남자가 아니라 콧대가 사람 인상 되게 중요한 거야. 아 중요하지. 남자는 키 좀 미남이 있어. 진짜 코 하고 싶었어. 아 근데 남체만 할 거 아니면은 몸 반대기 낫지. 운동해서. 아니 회장님은 코를 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방송을 딱 쳤는데 이게 이 대가 없으니까 코가 너무 휘어 보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왼쪽만 세 번 주저 앉아서 부러져가 많이 부러져서 그러니까 얼굴 비대칭도 심한데 세 번 주저 앉아서 아 배를 대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일자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게 보이는 거 안에 대해서 지성이한테 물어봤지. 이렇게 보여 코가. 와 진짜. 그래가지고 나 충격 먹어가지고. 약간 근데 회장님 그거잖아. 카메라를 내가 보고 살 일이 없잖아. 그거 맞죠. 아니 회장님이 옛날에 이제 하기 전에 보면은 되게 순둥이 같은 그 정의루였어. 맞아. 뭔지 맞아, 알죠 여러분들. 그 순둥이 정의루야. 딱 하이킥에 나오는 약간 그 되게 순둥순둥한 정의루였는데. 딱 코 하면서 뭔가 약간 되게 남성적인 약간 그걸 확 바꿔가지고 약간 코가 진짜 사람 인생의 그 이미지 결정하는데 되게 크구나. 아니, 눈이 잘못돼서 눈이 잘못돼서 그래. 아 진짜? 아니, 그저 눈은 그저 남자는 눈 함부로 이렇게 쉽게 나 눈 속상해 나 괜찮았거든. 영신 그 성형부 밀어놔가지고 에휴 씨발 나도 내 얼굴 존나 문제인 줄 알고. 아 그러면 눈 한 거는 눈은 왜? 후회하지. 아 진짜로? 아이고 지금도 그치. 아무리 지랄해도 본판은 어쩔 수 없더라. 맞아. 야, 너 리액션도 안 하니까 존나 아닐 것 같아 생각하는 것 같아.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위에 붙어가는 셋이에요. 생각하세요. 야, 이게 뭐야? 너 우리 지금 잘하고 있나? 네, 너 이거 진짜 싸. 야, 드론이야. 그래. 이거 내 친구. 그래. 야, 앞으로 또 와봐. 이렇게. 이리 와. 아 진짜 힘들어 진짜. 아 이제 와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와가지고 어떻게 홍보만 하려고 했냐 동원아. 그래 얘들아 너네 해피케야 3시간이야 회장님 30시간째 이러고 있다. 그래 나 30시간째 될 것 같아. 아니 그 동원 MBTI 뭐야? 그 ENFJ. ENFJ야? 네. 동원이 카메라 들어볼래? 아 나랑 똑같아 ENFJ. 회장님 ENTJ. 회장님 10점이잖아. 그 맞죠. 이방은 FJ. ENFJ입니다. ENTJ. 아니, ENFJ인가? 맞아 ENFJ 나 그거 맨날 말했어. 근데 얘랑 나랑 공통점 찾으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럼 지금 척척하고 있다는 거야. 왜 척척해요 제가. ENFJ면은 공감도 많이 하고 너 아싸 기질 있다는 건데 지금 고집 부려가지고 나 컨셉 잡아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 아니야. 말하려면 할 수 있잖아. 말해봐 말 말! 뭐야? 말해봐 뭐야? 아니 야 진짜 아니 뒤에서 말 많이 하고 있었어. 말해. 야, 말 많이 하고 있었어. 야 나도 야 나도 입고 깎아 좀 나도 지금 가라앉고 있어. 입고 남하고 뒤에서 다 말하고 있었어. 알았다 누나 말하는 거 보니까 내비 따면 바로 가겠구나. 누나 이 말은 곧 성취가 됩니다. 데뷔로 굿바이 돈 수고했다. 잘 도착합니다. 마무리만 잘해. 아니야. 아 빨리. 어? 내가 뭐 몰라 뭐 안 나갈 것처럼 다 그래놓고 막 그러니까. 아 야 마무리만 잘하고 가. 충격 먹지 않게. 뭐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왜 세상에 신랑하다. 아니 남무당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뭔가 뭐 그런 아니 그럼 그냥 나는 뭐 그런 그냥 말하면 그러던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적이지 뭐. 아니 잠깐만. 고은이 들어온 지 얼마 됐어 이제? 저 이제 두 달? 두 달? 고은이 얼마 됐어? 아 일느라 죄송.
감사합니다. 아, 야, 앞에 있으면 대가리라도 돌리란 말이야. 옆에서 아, 뒤에서 열심히 허리를 돌리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야, 야방이. 야방이 갖고 왔어? 이때? 네? 야, 그래. 그러면 안 할 만하지.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 잠깐만, 아니. 대답 안 하는 거면 혹시 너 뭐, 이제 너 뭐 잡혀 있는 건 아니지? 뭐가 잡혀요? 저 남 잡혀 있구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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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뭐, 열어라고 많이 이제 대박도 안 어, 어! 야! 돌려, 돌려, 돌려. 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 도착하고 있어! 야, 야, 돌려, 돌려, 돌려! 더 세게 돌려! 아, 너, 아, 너 치네. 야! 야! 잘 돌리네. 열심히 돌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 열심히만. 영화에서 나올 것만. 약간 좀. 아니 너 이거 약간 진짜 피지컬백 이런 데 나올 수 있거든. 약간 지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찢어버리. 6,000명의 7,000명의 시청자를 데리고 도망가야 돼. 쉬자 잠깐. 어. 음료수라도 사올까요? 어 아니 아니 뭐 아니. 카페 같은 데 없어? 아니 뭐 쉴 데 없나? 빵집 있고. 그럼 야외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 어. 아. 얘는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 저 땀 엄청 많이 났어요. 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 시장에 오면 먹고 싶어진다고. 그러니까 아, 딸기. 아 딸기 먹고 싶다. 딸기요? 어, 사줄까? 어, 어. 딸기 먹고 사줄게. 딸기 사서 저, 딸기 사서 저희 그 예 노상 노상.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어 딸기 사서 노상 깎아 우리. 제가 들어볼게요. 딸기를 사줘야 조용히 해. 다 같이 먹어.
저기서 쉬면서 딸기 먹으면서 이거 짐도 정리하고. 저 진짜 잘 뛰었죠. 그러니까. 샤인 머스켓. 와,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딸기가 흉기인데요? 아니 딸기가 초밥 크기야. 유부 초밥 크기야. 우와. 진짜 이거 봐봐 중간 거 유부 초밥이야. 너 왜 그래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는 거 아니야? 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진짜? 너 나한테 왜 그래? 아니 성공원에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담을 데 있나? 아 니네 가지 그거 환승이 가져가. 예, 네, 봉다리에 그냥 해가지고. 멋있다. 이거 박스 말고 봉다리에 담아도. 아 이거 얼마인데요? 이거요? 13,000원. 아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하나? 네. 딸기. 회장님은 샤인머스켓 좋아해. 뭐 딸기야. 딸기. 야 그러면 딸기 하나만 해. 딸기 딸기 드리는 거야. 씻어 달라고요? 씻어 줄 수 있으세요? 아, 제가 씻을게요. 이거는 먹어도 딸기, 아니 딸기 하나 사. 남아 침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들고 자. 작은 거, 작은 걸로. 이런 날에 먹고 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 먹는다 했잖아 내가. 알았어. 너 왜 싸워? 싸우지 마. 왜 싸워? 넌 뭐야? 싸우지 마. 너 이제 말하니?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싸워야 제가 말한다. 싸워야겠다. 안 되겠다. 돈이 말하게 해줘야지. 말을 세게 해보자고. 씻어올게요. 어? 갈고리 진 사람 씻어오자. 그러면은 그래? 앞쪽에 어디 앉을 때 잠깐. 야 무슨 가위바위보야. 쌍파리가 가야지. 제가 가야죠. 예. 그럼 카메라 들 사람이 없잖아. 네. 잠깐만. 휴가스 팀장님이 들 거야. 그래서 이제 과일만 처먹어서 피부가 좋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쟤는 어디가? 여기 근처에 앉을 만한 곳 있는지 찾으러 가셨어요. 앉을 만한 곳. 네. 저기 동그란 곳 좀 있어. 아니 방금. 아, 방금 거기서 저희 터져서 온 거예요. 네. 저희 방송 중인데 터져서 온 거예요. 이렇게 저희만 이렇게 하면. 쓸 거 있으니까 가다가 일단 가다가. 유튜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곧 연예인 될 겁니다. 즐거워. 저희 해외 공연도 많이 가요. 연예인이지. 아니 고사장 배터리 얼마 났어? 아니 위로 삭 위로 아니야 위로 아니 위에 있는 거야 샥 돼. 살짝 좋아 29% 잘하고 있어 뭐 하나 잘하고 있어. 아 나 비 오는 날에 파전 먹어줘야 되는데. 아 야 부탁에 소주 한잔 해야지. 술도 한잔 야 술은 잘 마셔. 잘 마셔. 야 너 몇 잔 마시는데. 언니 남자한테서만 잘 마시잖아. 아 그런 거 아니겠어. 원래 내가 안 씻었어 이거. 네 좀 가다 먹으려고. 네 아, 냄새 진짜 와. 아씨, 별로 가야 돼. 가. 아, 이거 좁겠다, 이거. 우리 여기로 건너서 절로 건너야 돼. 기역자로. 가서 저쪽 건너서 저쪽에서 좀 쉬었다가 저기서 애들 뭐야 상국이 오면은 저기서 만나서 짐 정리 좀 하고 네. 먹고 그러고 가면 돼. 오케이. 아. 이거 색깔도 노란색인 것 같아. 아니 팀장님 말한 거 아니니까 돌아보지 말고. 좋아, 그럼 나 친구 하나 해볼게. 수중으로 하면서 이거 봐야지. 수중으로 하면서 내가 수중으로 하면서 잘했다 했던 순간이 떠오를 때가 있어? 제가 잘했다요? 아, 수중으로 하면서 잘했다? 어? 네! 뭐 언제? 그냥 아침 방송 틀 때마다. 야 아침에 콧볼 틀 때? 아니 근데 맞는 거죠. 수중으로 해도 도움을 받는 거니까. 맞는 거. 원래 근데 도움이 들어오기 전에 좀 시청자 힘들었었어. 시청자분이 많이 없었어. 시청자 많이 늘었어. 원래 20분? 네. 20분? 많이 늘었어. 아 엄청 많이 늘었다. 네 그쵸. 갈 거 봐, 깔끔하게 가. 왜 계속 보내지? 잘 가. 아니, 진짜 남스라이팅. 그냥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니야. 가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탓하지 마. 그냥 가시라는 거 같으니까. 아니야. 너가 말을 많이 하면 이런 소리 안 하셔. 말을 많이 해. 다른 말을 해, 다른 말. 화제를 돌려봐. 안 좋아. 오늘 회장님 머리가 아주 그냥 나이스하다. 그런 거 얘기하면은 아 그런 것도 얘기하면 숨겨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야 가자. 야 가봐. 아 도망쳐. 왜? 남순 둘도 다 꿰차. 안돼 그 회장님이 이제 아 그래 뭐 그 그래, 이제 뭐 잘 되니까 갈 때 됐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 에?
그러니까 막 아 이제는 잘 되니까 그래 너 이제 혼자도 되겠다 뭐 이런 아니죠. 얘기 하시잖아. 절대 가지 말란 얘기야. 잘 되려면 그렇지. 그게 아니라 네, 절대 안 하자. 노력을 뭐 먼저 합방 몇 번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오디오가 부족해서. 야 몰입 중에 한번 내 컨텐츠 나오려고 하나? 어 네. 나 약간 게임 미니 게임 같은 거 할 건데 너 나와. 좋아요. 잠깐만. 야 내 것도 나와. 어 진짜요? 나도 돼. 아 뭘 알아? 야 우냐? 웃어? 약간 울면 울다 보라. 울면 울다 보라고 웃으면 울는다 보라고. 니가 왜 울는데? 반도대 분이. 반도 얘 가겠어? 갈 수도 있. 어떻게 가? 어떻게? 어떻게 가는 방법이 뭔데? 스니콘테 왜 왜? 왜? 네? 왜? 이거 아니. 뭐야? 하루에 4만 개씩 받는데 어떻게 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는 스니콘 때 안 주시려나? 아니에요. 오마이갓. 아, 홀로 소개하는 준비하는구만. 아니. 아. 아니. 아. 뭐야? 여기 고정해놓고. 여기 앉아서. 앉아서. 목 좀 받아. 난 바닥에 앉아도 되니까. 어? 어 근데 물 떨어진다. 어. 아니 그럼 여기 아니 여기서? 아 여기 있잖아. 아, 네. 여기. 나가자. 이렇게 앉으면 됐어. 여기? 어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앉으면 됐어. 어. 그럼 떨어지고. 어 아무 다리야. 바닥에 앉아서. 응. 화났어? 네? 화난 거 아니지? 네 더워서. 아 못 이겼어. 아 뭔가 그래 보여서. 약간 돈이 찐템 같은데. 돈 언제 그러면 언제쯤 나갈 예정이야? 언제까지나 아니,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아니 언제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안 나가요. 언제까지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하고 싶은데? 아 계속 해야 돼 무슨 말이야? 계속? 네. 뭐 이번 연도 꽝꽝? 예? 이번 연도 꽝꽝? 예? 꽝꽝이 뭔 말이에요? 꽝꽝? 이번 연도 종결? 종결? 아니. 또 그건 아니야? 와 뭐야? 그럼 어차피 갈 사람이네. 아니. 빨리 가시고.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니, 딱 지금 상태로는 동원이 딱 언제까지 하고 싶다 딱 결심 든 게 있어?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아예?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한다는 건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데뷔? 아 운영자님 데뷔. 대비 빨리 줘라 그냥. 빨리 그냥 안 받아야 돼. 아니, 주면 안 돼 지금. 너 안 보이는데. 아 시간도 다시 보기 내 걸로 다 우리 다 채우고 그걸 그렇게 해서 대비 받으면 좋아? 저 멜로 아는 사람 있어? 뭐라고? 2, 30시간만 다시 보기 하고. 2, 30시간만? 그랬어요. 그래도 2, 30시간 좀 세지. 그러면 여기 와서 노력을 아니. 어? 한 번도 거의 안 돌리다가. 아, 저 합방도 좀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나도 이제 해서, 이렇게 갬방만 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야지. 이번 프리즈 때 이사하느라. 아, 근데 회장님 뭐. 이사하는 거 뭐 한두 번에 뭐. 아니잖아요. 잘 되는데 굳이 합방 왜 해요? 맞잖아. 인정, 인정. 네. 맞잖아. 네. 잘 되면 안 해도 되잖아. 맞아, 맞아. 네. 아, 원래 이유는 다들 많아. 사유는 많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아니, 하겠습니다. 오히려 잘 되는 애들이 합방 원래 잘 안 하는 거 알잖아요, 회장님. 안 하지. 내가 부른 거죠. 와, 달다. 오늘도 겨우 하는 느낌이야. 와. 달다. 아, 오디오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아, 아까 팀이 너무 좋았어 진짜. 네. 근데 거기가 너무 넘나였어요. 맞아, 거기는 약간 분열의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거기는 또 같은 팀이니까 노래팀은 친한데 우리 한 번도 합방 안 해봐서 같이 잘하는 주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여기 딱 봐도 거의 노래, 기획, 뭐야? 대박이야 지금. 그래서 할 말이 학팀장님밖에 없어요 지금. 아 괜찮아, 뭐 내 얘기라도 좋으니까 뭔 얘기라도 해라 좀. 그래 노원아. 뭘 좀 해라 좀. 어, 도훈이한테 나 아까 녹음해서 한 세 번 말했어. 세 번, 네 번? 말 좀 해. 말하자. 합방이니까 노력하자.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니까. 아니 새 신입한테 내가 이런 말을 또 해야 되는 게 너무 빡세. 아니
아니 제가 어제 그 북창철인지 그랬는데 근데 회장님 개소리가 나갈 때 깔끔하게 하고 나가. 진짜. 그래. 마무리가 중요해. 유성의 미 알지? 진짜로. 아니 왜 계속 보내지? 아 근데. 아 아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고 나가. 갑자기 당일 통보 이런 거 하지 마. 안 할 거예요. 그 순이콘 전날에 말씀을 전날에 그 회장님 쉬시면서 이제 순이콘 드릴 준비하시니까 머리 아프니까 이제 그 최종점검 날 미리 그냥 살짝 가가지고 저 이번 순이콘만 하고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알았지? 네. 네? 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우 나 진짜 정신머리 없겠다. 너 지금 일하는 것도 정리 안 했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우 야 언제까지 정리만 하냐. 그래 연말에 자연이는 연말에. 그냥 계약을 끝내버렸대. 그러면 자연이도 아직 투닥 계속하고 있어. 어? 제 아 그 레슨? 남아있는 수강생 그 걔네가 끝나요. 자연이가 거짓말 했는 거 같아? 저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 이렇게 다 빠져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정리했다 그랬는데? 아 저는 그 회사랑 정리를 했고 지금 레슨 수강생 남은 회차만 지금 아니 당연히 나한테 정리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불화생이네. 지원이 너가 얘기해준 거다. 너가 지금 폭로한 거야. 잘했어. 야, 왜냐면 잘했어. 야 원래 비방은 없어야 돼. 이렇게 다 폭로해서 이겨내야지. 너 백다현이한테 질 거야? 아니요. 그래 잘해봐. 같은 신입이잖아. 아, 네. 동갑에다 같이 들어왔어. 그니까 너 지금 전 타임에서 다현이가 오디오를 얼마나 잘 쳐가지고 회장님이 찐웃을 받고 깜빡 터뜨렸다고 얼마나 칭찬했는데. 나 아무 힘도 안 들이면서 방송. 그래. 쳐? 야 근데 이거 안 빨아. 아니 이거 안 빨아왔어. 빨기는. 네? 아니 빨 장소가 없어서 못 빨았어. 아니 뭐 죽게 하겠어요.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에 농약 치나? 치지. 요즘 엄청 치는데. 아픈 정도. 안 죽어. 너도 안 죽어. 야 맞아. 이렇게 해서 죽을 거였으면 진즉에 죽었어. 옛날에는 그 놀이터가 모래여가지고 그거 모래 놀이터에 잡고 그네 흔든 다음에 또 앞으로 이렇게 쭉쭉 빠르고 언제 좀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건 난 유딩 때야. 나 초등학교 때 잔디밭이었어. 왜 이래. 저리 언니랑 있는 거 같아 지금. 뭔 저리야. 저리 언니는 나이가 많잖아. 뭘 많아. 언니도 비슷해. 저리 언니 몇 살이지? 니도 고지야. 우리 니도 고지야. 너 나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있냐? 언니 주파수에 카메라가 넘어갔어. 야, 니 목소리가 더 커. 모래통에 니 목소리가 더 크겠네. 내가 더 크겠네. 아, 나 배터리를 연결해놓고 주머니에 넣었더니. 아, 동원 때 멘탈 나가가지고. 내가 원래 보여드려야지. 회장님 어제부터 하고 있잖아. 얼마나 이거 모바일 하나 이거 들고서 여기다 오디오를 얼마나 계속 채워야 돼. 애들은 릴레이어가도 텐션 높지. 회장님은 하루 종일 여기 카메라 나와가지고 이제 비디오 채워야 돼. 맨날 얘기해줘도 몰라. 근데 그건 맞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때가 있어야 돼. 옆에서 뱅나 이렇게 떠들어 봐야 자기는 또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만 있잖아. 그때 아니. 그거를 아이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는 이상 몰라. 말해 타이밍 다 안 잡아. 혼자 계속 말하면서 숨 쉬고 집회네 이러니까. 타이밍 안 잡아. 야야 패 주는 것도 고마워하는데. 야 무관심보다 이렇게 패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좋아하네? 아니. 제가 진짜 치고 근데 회장님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망제 받고 와서 여기서 막 아니에요. 와. 안 되는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거예요? 아 방송 못 했지. 아 대본 지금 이게 받고 왔어. 아 그래? 언제까지 기다려 주려고? 네. 안 빠지지 안 주지 이제. 기회를 많이. 근데 이게 회장님이 계속 거야. 기회를 주시니까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삼진아 씨야 저번에 술 그 밥 먹을 때 술 먹을 술 때 신입들 할 때. 아. 그러니까 애들 의욕 없이도 이제 개망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아니 이게 회장님 탓이에요. 기회를 준 게 어디야. 아, 회장님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아니 한 팀장님이 제일 문제야. 누가 선수야? 와, 회장님인데 다 그냥 애들 뭐 개인방송 잘 되고 하는 거 오고 하니까 회장님 방송에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악성 도마 새끼가 말이 많구만. 도마미야? 도마미요? 아니라고 말 못하지?
아니 커피도 내가 사달라 그래 도원이 주고 너는 내가 어 나 50분에 너 팀장님보다 일찍 왔는데 도원이만 칭찬하고 그딴 거 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스탠스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네가 버릇이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버릇이 존나 잘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럴 때 방송하면 또 얼마나 했다고 도망칠 생각을 하는데 못 된 거야, 정말. 엉덩이 같이 좋았지. 네? 엉덩이 같이 좋았지.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지? 말을 해야지. 지금 나한테 속삭이지 마. 소희랑 확실히 너는 들어봐. 소희랑 일하는 걱정. 그래, 그래.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말하겠어. 오디오라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말 열심히 하겠어. 늦었어, 이제. 어떻게 또 병 꽂아가지고 지금 또 나한테 지금 도망 짓거라고. 이카루스 하?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수는 또 빼야겠지 아, 축하 공연이라도 해봐야 돼 무슨 축하 공연이야 아, 공연이야 간만 가서 해야 돼 맞아 간만 하면 4만 개 받는데 여기선 못 받아 축하 공연해도 아, 아까도 리액션이 우리 회원 무리만 하고 있고 아유 나 타고 와 이거 레이저 태워줘 레이저님 여기 학수 팀장님이랑 도원이 간대요 됐어 뭐가 돼요 됐어. 안 됐어요 아이 야 진짜 들어가 아니 안 갈래 아 말이 좀 이거 봐 말이 그것도 이것도 말하는 저것도 말하는 아 말 진짜 유지해 어떻게든 막 그 애교 이런 걸로 사태라 이제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아, 사태라 감사합니다, 형님. 여기 의뢰 구원의 승부자. 들어가. 야, 루시, 태우지, 구원. 어? 어. 문 열어주셨잖아 안 갈래요 아니 이것도 말 안 듣고 저것도 니네가 말 안 들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말은 왜 안 들으셨어 뭔 내가 뭘 안 들었는데 맨날 들박하잖아 팀장님 뭘 들박이야 지금도 표정 썩어가지고 표정도 아니고 그냥 어? 아니 뭘 들박이야 아니 맞는 말 아니야? 그럼 해가지고 할 거면 그러면 뭐 같이 맞춰가지고 하든가 뭘 아니 회장님 스탠스에 맞춰야지 팀장님 뭔데요 그렇게 잘 알았으면 합리골자 고원이 때문에 시청자들도 갈라쳐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형님. 어쩌다 갬방만 잘해가지고 왜 뭐 갈라쳐지냐고 형님이. 네가 스트레스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어? 잘하면 뭐해? 한 번 말할 때 아까 네가 잘하고 내가 너 방탕 두세 번 기억잖아 술 먹방 때도 그렇고 조금만 노력하면 나 방송이 다 다채로울 수 있고 기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빨리 어? 들어가요 회장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뭐 애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처리를 하던가 뭐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금방 잘 되고 하면은 그냥 별 말 안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번에 수습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팩트잖아, 팩트. 아, 빨리, 아, 그, 공항으로 가, 빨리. 아, 기분 좋게 끝내고 싶어, 빨리 가. 가라니까? 어? 안 통해, 그러면 가.
아니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어찌저찌 하다가 결국에 화는 나만 잘못된 거잖아, 맞지? 너는 울고 또 아 또 왜 우는 왜 울게 우는 것까지 저렇게 봐야 되냐 우리가 시청자분들 불편해하고. 그럼 나는 이제 아 난 나 많이 노력하고 기회를 줬는데 몇 번 우리 참다가 삔또가 나간 건데 맞잖아. 아니야? 맞지? 말 안 나와? 맞아요. 들어가 빨리. 바뀔 마음 있으면 그때 말해. 알았지? 어? 어? 내가 봤을 때 지금 봤어. 봤을 때는 뭐 바뀔 마음 있어. 또 울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야. 야, 니가 니 빈신 봐봐. 어? 와, 잠깐만, 닦아드릴게. 아씨, 보이시죠? 이거 면티로 닦을게요. 야, 니가 니 민심 봐봐. 석대에서 봐봐. 읽어봐, 채팅 봐봐. 니가. 내가 이상한 건가? 할 말 있어?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상황 만들어야 돼?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뭐 그냥 계속 넘어가 주는 줄 알아. 너만 그거 돈 벌면 돼? 네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와가지고 같이 윈윈하는 구조 됐잖아. 그지? 근데 왜 말을 안 들어주냐고. 합동방송 할 때요. 어? 아, 봐봐. 민심, 니가 말해서, 어? 동원아. 여기 니가 말해가지고 민심 바뀌면은 담배 한 대 피고 올 동안 민심 바뀌면은 아무 말 안 할게, 알았지? 어? 그거 못 바꾸면 집에 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죄송해요. 말 열심히 더 할게요. 아, 베비로 나니. 열심히 말하자. 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말했습니다. 됐어? 민차 뭐 잡았어? 가보자. 야, 기박수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촬영? 뭘 차려? 안 차릴 거야? 보지도 안 뽑고? 씨발 진짜 뽑혀놓긴 진짜 적당히 하라고! 우리 학수 왜 그럴까? 응? 왜 그래? 뭐나? 야 무슨 일 있어? 야야! 야 도원이 왜 울까? 도원이 왜 울까? 아 풀캠은 해줘야 돼 도원아 이게 도원아 풀캠 해봐 신고식이야 야야 여기 또 말 안 듣네? 또 말 안 듣네? 아니 여기 봐야죠 여기 봐야죠 이 맛이야. 알았어. 한번 때려. 아 귀여워. 한번 때려. 아빠. 코먹지 말고. 코먹지 말고. 코먹지 말고. 야. 아유. 아 정리 감사합니다. 산타라이저님. 천천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울리기 존나 힘든데, 씨. 와, 자, 근데. 야, 아, 진짜. 아, 울리기 것도 빡세, 이제. 아, 그러니까 너무 빡세. 아, 근데 애, 채팅 단합이 개우죠, 씨. 개구서다. 아, 그거죠. 실험. 역시, 우리는 다 같이 연기자. 어? 아니야, 어, 깜짝. 아닌데 맞는데? 아니 아니. 거의 저 맞는데. 민원 들어온 거 아니야? 네. 학생들이요? 네네. 아니요 학생들 아니에요. 어디? 잠깐만. 소리 끌게요 잠깐만. 네. 응? 네. 아,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 갖고. 아, 그러니까 잘못 봤나 보다. 그래. 오늘 이런 상황. 친구가 들어갈 만한 상황도 안 좋아. 우리 미안하지만. 네.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다 아니. 전부 다 말을 전부 다 아, 그랬구나. 전부 다 적어줘. 나중에 우리 여자분들 여기다 한번 적어 주실래? 네. 우리가 이상 없다고 그렇게 공부할게요. 주민 되도록이면 이름, 주민번호하고 휴대폰 번호 이렇게 적어 주세요. 네, 전화번호 마이크 꺼 놓을게요. 마이크 켰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 보였을 것 같아. 연기를 잘하긴 했어. 연기를 잘하네. 남재준이다, 남재준. 아, 이러면서 각성 한번 하는 거야, 그죠? 맞아요. 야, 너 삼성동 때 우리 맨날 이게 일상이었어. 맞아. 아니, 나 저기 뭐야. 우리 방금 저쪽 마지막 신호에서 여러분들 신호 건너는데 회장님이 나 딱 내가 진짜 말했던데
내가 했지. 아니, 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니, 그, 나 찍어봐. 이 새끼. 잠깐만, 잠깐만. 야, 여기서 뭐 도원 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가자, 가자, 치우고. 거기 가네. 홍수 여기 밑에 있어. 아, 근데 저 동안 안 걸쳐. 감아서 주면 되거든. 어, 어. 울리기 빡세네. 뭐요? 오. 사실 그 몰카인 줄 알았지? 아니요. 진짜 아니야? 얘 몰카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찐으로 채팅창을 내가 덮었잖아. 너 못 보게 갑자기. 아니 나 채팅창이 아니 오히려 봤어야 돼. 아 그래? 안 보니까 채팅 아 다 진짜 나 진짜 나도 진짜 근데 그럼 한마디 해. 자 이거 가자, 이런 한마디 해봐. 이거 이것도 아니 말을 할 거야 할 말 해야지. 근데 다 너무 나 진짜 넌 콧봉이라도 눌리지 마세요. 고수술을 한다고 하면 또 싫다고 할 거면서. 아니 그 소리 싫은 거 아니야? 뭘 싫으면. 그러니까 조건아 나는 연기에서도 도맘이었다. 갑자기 난 극 중에서도 도맘이었다. 갑자기 막 싸우고 가자 가자 무거우면 가자. 무거운 거 싫어하나, 도안? 어? 싫어? 싫어? 아니, 싫을 거 없어요. 아니, 일단 뭐 가방 같은 거 싫어. 무거워 보이자. 아, 일단 걸을 건 걸어야지. 아니, 진짜 청포도 먹는데 거기서 존나 웃긴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알았어? 나 그전까지 몰카인 몰랐어. 살짝 강민아 나도. 때문에 어려웠어. 강민아가 독사주댕이로 뚝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맞아 아니 게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적당히 빠져야 돼. 계속 치는 거야. 계속 치는 거야. 아니 근데 도원이가 이거 채팅창 보면서 자꾸 약간 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아니 누구 때문에 좀 아니 얘 때문에 조금 왔어? 뭐가 와요? 뭐가 와요? 아 미나 때문에 좀 왔어? 아니 뭐가 와요? 미나 때문에 막 그 약간 열이 좀 뻗치거나 막 아 얘가 진짜구나. 아 일렬로 일렬로 언니요? 어 안 왔어? 네. 미나 때문에 안 왔지? 봐봐 아 아니 나는 딱 이제 딱 그 뭐냐 촥 올려가지고 이제 회장님이랑 딱 이제 좀 치고받고 해야겠다 하는데 강민한 소리가 그러니까 왜 자꾸 대들어요? 겁나 깐죽깐죽 되는 거야. 여기서 모르면 자꾸 웃기니까는. 아니 근데 이미 학생들이 좀 웃겼어. 아니 그러니까 니네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5초만에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잡아 이렇게 좀 눌러서 달팽이다. 알았지? 쳤어. 달팽이? 머리에 달팽이 쳤어. 내가 질긴 줄 알았네. 좀 눌려봐 이거 눌려. 정신 차려 이제. 어? 너 혼자 온 거야. 정신 차려 이제. 너무. 알았어. 아, 왜 그래, 또. 왜 그래.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방송한 사람이잖아. 잃어버렸어. 아. 우리 일로. 저 중간으로. 언제까지 우는 거야? 야, 코봉이 아니야, 코봉이? 별명이? 코가 왜 이렇게 커졌어? 아, 끙끙거려. 끙끙거리니까. 야, 근데 지금 오늘 그래도, 야, 옛날에 다 울었어. 안 울린 사람 없어, 진짜. 얘는 안 울린 사람 없었어. 어제 광야를 찾다가 울고. 소리 울었지. 너는 이제, 너 양심이 없냐. 거기서 양심? 무슨 양심? 그때 날 막혔는지. 뭐지? 날박이가? 날박이 사장일 때. 아, 맞아. 네. 와, 그거 진짜 근데 멘트가 주옥 같았어. 맞아, 세긴 했어. 날박씨 멘트. 맞아. 네. 세긴 했어. 되게 해서 울려. 안 멈춰? 이거 안 멈춘다. 뭐가 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비가 온다는데. 아, 야, 이런 거 가끔씩 해야 돼. 맞아, 가끔씩 해야 돼. 안 하지 너무 오래.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애한테 해야 돼. 아까 삼성동 때는 진짜 작정하고 맨날 울렸는데 맨날 이렇게 딱 눈 마주치면 남순 회장이 빵운이랑 나랑 해가지고 맨날 빵운이가 근데 방해를 많이 했어요.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오늘 빵운이었어. 아니 옆에서 우참 웃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자꾸 표정이 너무 웃겨가지고 우참을 하는데 우참을 하면 안 되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잘 안 와.
이제 딱 맨날 약간 좀 찐텐으로 딱 하면서 딱 몰입감 올리고 있는데 빵훈이가 거기서 아유 회장님 이렇게 알지? 아 존나 올려놨어 나랑 회장님이라 이제 그냥 치면 울어 그리고 거기서 아이 회장님 넘어가시죠 아니 말투도 화가 나서 야 나가 아, 나, 야 나가 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나 아, 말도 못 따라하겠어 아, 웃긴 말투로 하니까 너 야 나가 어. 나가라고 인정 아 맞아 맞아 씨 그니까 아 존나 웃기네 씨 사람이 대체적으로 얼굴이 앞에 나와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 개웃기네 아 일리와 뒤로 와 뒤로 아 국토하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하네 진짜 아 애들 하나하나 챙기 힘들다 아 다 챙겨줘 뭐 응응응 알아서 하겠지 30명 어떻게 다 챙깁니까? 네. 알아서 하는 거지. 야, 저 빠뜨리 별로 없어가지고. 체크를. 왜 저기도 안 보여? 48퍼. 아, 나 빠뜨리 안 보여. 네, 어? 48퍼. 아, 저기? 어. 아, 괜찮아, 아직. 네, 아직은 48퍼 괜찮아. 아, 얼마나 걸어야 돼, 아. 지금. 아, 야, 꼬마라네? 찐으로 한번 가봐. 정신 차렸다고 불하잖아. 그렇죠. 어? 쭉! 그대로 쭉 가면은 다 납니다. 예. 파이팅, 어, 파이팅. 어, 벌써 나와. 아니, 근데 우리는 좀 빨리 걷는 것 같아. 진짜 걸음걸이가 빨라. 걸음걸이가 존나 빨라. 아, 뛰라니까 진짜 악착같이 뛰던데? 잘 뛰던데? 어. 채팅창도 다 콩이라고 빨리 뛰라 해가지고. 어. 그 정도면은 네. 맡기면 별로 그렇게 안 뛰어 어떡하지 이러는데 맞아, 맞아. 그냥 질주하더라 살리려고 어떻게 했었지 그러니까 도원아 네? 항상 그런 생각으로 방송하라고 말을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쫓기듯이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라고 급하고 있어 아니 못하고 있어 빨리 말해 임마 아니 우리 지금 순위 그룹에 1, 2위 누구 있어? 마야 아 마나? 다음 그렇고 아 진짜? 어 미춘 심지어 떨어졌대 아, 진짜 아, 다 받아야지 베비는 베비런 이런 거는 내가 프레임 만든 거고 베비는 다 받아야지 아 그렇죠 다 받 어 베비는 뭐 아 하소도 신입들은 와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베스트 BJ들은 다 베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이제 왜냐면 익숙하니까 자기가 베비니까 맞아. 근데 제가 이번에 무FC 축구 갔는데 베비들 따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혼자서 방송하면 여러분 베비가 당연한 맞아. 게 아니야 근데 너 원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다니까 이게 어. 그 순위그룹 하면 사실 베비는 그거 거저 달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진짜 당연시 생각하면 안 돼 맞아 어. 근데 어차피 개건으로 들렀다 가는 사람들인데 뭐. 맞죠. 도원이 근데 이제 개건 많이 하긴 했어요. 지나거나 해니. 예, 맞아. 많이 하긴 했어. 안 해요. 베비를 안 해요. 아, 잠깐, 소희가 러날드 있는데? 말을 안 하냐? 뭔 소리예요? 아, 지금 약간 이게 스포트라이트. 어? 말하고 있으니까 쭉쭉하니까. 언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어? 야, 이,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뭔들 뭐야? 뭐야? 갑자기 나 요즘 연기 연습하더니 독이 아니라 꿀이 나오는데? 독이 아니라 업도 많이 올랐네. 아, 맞네. 어, 대가리가 컸네, 이제. 대가리라는 말이야. 야, 씨. 내 맨날 날박이랑 붙어있어서 그런가 봐. 아, 그건 좀 왜 가족놀이? 아, 뭔 가족놀이야? 아니, 그 회장님 그거 뭐지? 숲 재계약 하셨어요? 어. 어? 왜 저는 연락이 안 오죠? 아니, 저 연락이 안 와요. 아니, 파비들 다 재계약한다고 부른다는데, 저 연락이 안 와요, 왜? 베비 되는 거지 뭐. 아, 저 한 달 했어요, 밥이 이제. 이제 한 달 했어요? 한 달 됐어. 왜 연락 안 줘, 운영자님. 아프리카도 민심을 안 하구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빵훈이도 뭐 갔다던데. 아, 내가 마지막이라서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쫙 하고 아,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다. 진짜. 아니, 에이. 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예, 예, 예. 재계약이라서 네,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아이, 연락 오겠지. 저 다시 본 60번 뛰면 되잖아. 아, 60번? 네. 600번 했다, 어, 진짜. 야, 600번 했다. 듣는 거 힘드니까
우리 학사 뒤로 가고 네. 누나가 너가 들어 그 네. 앞에서 네. 우리 앞으로 좀 자리 치워 어? 네 이야, 이야. 야야 오른쪽으로 와야지 도원아 그래. 우리 절로 갈 거야 저쪽 길 오른쪽? 이쪽 길로 갈까 앞머리가 다 젖었어 그래도 비가 많이 그치고 있어서 다행이다 오후에는 아예 그친데 야야 신호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아,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수미그룹 수미그룹 도원아 웃어야지 제가 웃어? 코코만 보인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뭐? 계속 코만 보인다 해가지고 야 나는 원래도 코만 보여 얘도 달라 얘도 부어 올라서 코뚱이님 생각나 저요? 아니 아니 아 그랬잖아 어설프네 코뚱이 아니 잘 놀려 사람을 와 별명 하나 얻어줬다 도뚱이 뭐 해줄래? 야, 다 수비그룹이다 열심히 그래 아니, 근데 별명이 그 아프리카에서 진짜 그 사람 도뚱이. 캐릭터 중요해 도뚱이 나도 더추왕으로 지금 3년째 하고 있어 지금 그래 진짜 중요해 프레임 씌워지면 베끼는 게 힘들다 아니 아니야 더추왕 아니야 더형 이제 더형 더형 근데 이게 어, 형, 형이 다, 이게 캐릭터로 승화되니까 언제부턴가 웃기긴 하더라 맞아 맞아 견뎌야 돼. 양날의 검이죠. 진짜 염짓하면은 그냥 묻히는 거고 양날의 검이. 아니야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네. 웃기긴 했어. 맞아. 그리고 혐이 차는 애가 생기면 자동으로 민심이 상승돼. 야 우리 혐수가 무슨 혐이냐? 우리 학수다. 이 정도 아니다. 어. 이 정도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민심이 올라가. 오늘 나 진짜 아까 진짜 대형 차는데. 언제? 우리 그냥 말 듣고 하는 거니까 너무 형 차. 던데? 네? 뭔 큰데요? 주마다? 아, 아니 몰입주 때요? 어. 아, 그게 왜 또 뭐 사장님들이랑 해서 또 해야죠. 수익으로 몰입주 때 컨텐츠 해야죠. 맞기 맞기.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배경. 저희 기획 교도소 여러분들. 와. 이거 영상 진짜 기대해 주세요. 깨비가 레전더리로 아마 준비한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너가 너 팝이 지역으로 아, 그쵸. 그것도 예. 마지막 퇴직금 아니냐, 뭐? 아니, 근데 어쩐지 너무 순순히 돈을 220을 지원해 줘. 아, 너무 순순해. 네. 굿바이즈. 아, 너 합의 지원금 받아왔다. 네. 아, 그렇죠. 받아야죠. 네. 아, 이번에 저 기획도 하고 싶어. 기획? 기획 인기 많아. 그러니까 이번에가 진짜 인기 진짜 많던데? 맞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이번 기획 영상이 앞으로 순위그룹 기획팀 영상에 뭔가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약간 예, 딱 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소도 장소고 이번엔 살리면 진짜 네 진짜 이번에 진짜 좀 뭔가 많이 야 문신양면 도울 거 있으면 도울 거 네 진짜 필요한 거 같아요 나도 하고 싶어요 여기 근데 이번에는 여자가 별로 없어 왜냐면 남자 교도소여가지고 남장도 돼 남장도 된다 그럼 몰입이 안 되잖아 왜? 우리 이제 전국으로 간다고 잘생겼어 야 그러면 야 소희 노래 배웠고 네 미나 뭐 배웠지? 노래하면 안 돼 미나는 통을 배웠어요 에? 업결 아, 방송을 배웠죠 요즘에. 네. 아 PPT 만들고 있는데요. 네. 잘하던데요? 그럼 이제 도원. 방송 배웠고 도원이는 춤을 배웠지. 네. 연기도 배웠어? 네. 노래도 배웠어? 네, 다 배웠어요. 어? 너 그러면 노래 팀 갈 정도로 해?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아니야. 노래 못해. 네, 그 정도는 그래? 아니고. 그러니까 춤 멤버요. 아, 그냥 춤 잘 추니까. 그럼 연기할 줄 알아? 네. 해봐요. 방금도 다 연기였어 뭐 방금도 다 연기였어 아 눈물 연기 그러기엔 너무 코가 너무 왕코였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눈물이 맺혀있어 아니 지금도 다 연기죠 뭐. 너 지금 왕코도원이야 왕코도원이? 왕코도원 아 소유도 연기 배웠어? 아니요 저는 그냥 일상이 연기이기 때문에 인생이 연기예요 아이씨 아 잠깐만 저 근데 소유한테 이 자리에서 할 말 있어요 갑자기 뭐예요? 걸음을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MT 갔을 때 네. 진짜 약간 다 비방으로 그러니까
술도 먹고 이제 왜냐면 가려져 있으니까 뭐 3층에서 술을 먹고 했을 거 아닙니까? 소희가 이제 1층에서 술을 먹다 좀 취했나 봐. 3층으로 올라오다가 2층 계단에서 저랑 둘이 만났어요. 소희가 갑자기 저한테 팀장님. 설마. 술 취한 김에 얘기할게요. 일렬로. 아이. 아니, 아니, 저 진짜 찐으로 감동 상했어요. 아, 아니. 술 취한 김에 진심으로 얘기할게요. 어디로 가야 돼? 진짜 팀장님 너무 싫어. 술 먹고 찐으로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계단에서 술 먹고 나 진짜 찐이야. 진짜 팀장님 너무 싫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싫었냐면은 그 목소리가 싫다 했어. 뭔 소리야? 그냥 누가 나 사람이 싫다 했어. 시끄럽다. 왼쪽, 왼쪽. 아, 여러분, 그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지도 않았고? 아니 목청이 진짜 크긴 해. 야 이게 막 귀가 아파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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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어. 너무 약간 땡땡거리니까 약간 듣기 싫다 이런 거지. 봐봐요 다들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너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아이, 근데 그 주방에서 얘기하면 어떡해. 서운하다고 느꼈지? 네 진짜 서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네 아니 왜냐면 얘가 너무 딱 봐도 술에 취했고 술 취하면 다시 또 어? 아니 회장님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나 그날 진 소리랑 누워서 서운하고 느꼈어. 아 진짜 와 내 정도네. 몰랐는데 그때 생각보다 저도 형이 많이 찼는데 다른 악기들이 많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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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려졌더라고요. 다행이지 왜. 아주 개꿀이에요. 유아랑 진수이랑 진심으로 카톡으로 장문으로 둘 다 유아랑 그것도 아니다. 진솔이 저한테도 사과의 그 카톡이 장문으로 왔어. 뭐라고? 진솔이 이제 저한테 계속 술 먹고 10분마다 똑같은 걸 30번 했거든. 조은씨 이제 앞에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잡고 보세요. 아 죄송해요. 사람 눈을 쳐다보고 말하는 게 버릇이. 죄송합니다. 진솔이가 녹음기를 무지개 돌려가지고 미안하다고 막. 어 저도 근데 그때 카톡 왔어 예솔이한테. 나도 예솔이한테. 지문 가져가라고. 나도 안 가져갔어. 아 그때 먹었던 짝꿍게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 와. 내가 끓여줬잖아. 아 이제 날씨가 이제 진짜 풀리니까 야외에 이제 또 그게 또 어 막 할 수 있어서 좋다. 응 맞아. 날이 추울 때는 애들 이제 뭐 밖에서 하기 좀 빡셌는데. 맞아. 우리 그 바쁘신 경찰님들이 네. 두 번 떴어. 그니까 할 때마다. 우리 기회 우리 기획 촬영 때 지난번에 기획 촬영 다 내가 있었어. 나도 있었어. 그러니까 연기를 밖에서는 또 자중해야 될 것 같아. 어 이제 거의 어 맞아. 연기를 생긴 것도 남재준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좀 일진상. 일진상. 맞아 맞아.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잖아요. 이상해요. 아니 맞잖아. 길 가는데 어떤 여자애 무릎 꿇고 있고 막 울고 있고 남자 둘이서 멱살 잡고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의심하지. 그래 나 같아도.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 왼오왼오 오른쪽. 오른쪽. 자 이제 저 앞에서 저희 목적지가 어? 벌써 끝이에요? 아니야 저기서 찍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이동해야 돼. 어 밀려. 네. 이렇게 짧나 했어. 바다 보면서 꽈배기 만 나오거든요. 꽈배기 맛있겠다. 어 시장이다. 그 어. 집에서 이제 딱 턴을 하면은 이제 됩니다. 지금 약간 뜨끈한 어두운 걸 먹고 싶지 않아요? 꼰대요? 어 여기인데? 여기 있다. 꼰대 까베기. 저기인데? 꼰대 까베기 찍고 왼쪽 오른쪽. 왼 오 오뎅 국물 먹고 싶어. 아니 앞머리가 그냥 와 이거 너무 웃기만네. 나 그냥 까버렸어. 저도 그냥 까고 왔어요 오늘. 아니 회장님 시장에서 주전부리 먹으면 안 돼요? 어 먹자. 아싸. 시장이 근데 많이 안 열었어. 그러네? 오늘 비 오고 월요일이라서 월요일. 아 맞네. 점 도안아 맞는 말을 해. 비 오는 게 누구다. 야 아니 오디오 투어도 뭐라고 가만히 있어. 야 책기비 투다 책기비 투. 별로 안 좋아했어. 맞는 말 해가지고 아까 책개비 오빠가 하루 종일 쳐맞았어. 비 오고 월요일이고 누군 아니잖아. 그래. 비 온다고 막 월요일은 미나 언니. 야 아까도 그랬어. 오. 그렇지. 나 혼자 죽으면 안 된단 말도 봐야 돼. 야 너 도깨비다 도깨비. 아니, 아 싫어요. 도깨비 싫어. 어, 별명 좋다. 도깨비. 도깨비. 어감 존나 책인데. 지문일자님 별풍선 770. 아! 소희! 아, 그만하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와! 아, 나 허리 돌리고 싶은데. 아니, 시장 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아, 아, 진짜. 근데 뭐 연계 많이 없다. 시장에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와, 제 오뎅 국물 너무 예, 가이드님. 예. 아, 정말 잘 어울려. 아, 예. 가이드 같아. 네, 네, 친구예요.
더 재밌는 곳 없나요? 예, 저희가 근데 한 30분 정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괜찮은데 있으면 또 앉아서 쉬면서.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 그런 데 없나? 뭐? 정작? 얘네 그런 거 있잖아. 그, 네. 그 옛날 방송한 적인데. 그 조격하는 데 닥터피시 막 이런 거. 물고기가 발 각질 먹어주고 하는 거. 여기 있네 바로 앞에. 먼저 당구변 여기 그런 데 있으면은 여기 쉬었다가 되거든요. 근데 앉아있을 수 있어 바로. 어 그러네. 근데 이런 데 발 담그고 하면 쉬고 당하잖아. 고소 당하지 않냐? 고 근데 하류라 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어. 근데 오늘 강물이 좀 불어서. 뭘 불어? 종아리도 안 오겠구만. 완전 약한데? 아니 그 말 나오자마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근데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좋겠네. 한 수만 담가? 야 가자. 네 그냥 그냥, 더러워, 그냥 너, 이동하겠습니다. 피부병 안 걸리는데 저 약간 들어가 하셔야 됩니다. 렛츠고 오케이 잡고. 이렇게 어? 이렇게 쭉 강 따라 쭉 돌면 돼. 예, 예. 아니에요? 아, 혜정이 이번에 벚꽃 좀 보셨어요? 나 방송으로 존나 봤어. 애들아 걸으면서 벚꽃이랑 벚꽃 다 봤어. 겹벚꽃도 봤어. 아.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국토 봤거든. 심심해가지고. 역시 미나가 봐가지고. 그래, 이런 힐링이 재밌어, 근데 방송하는 거. 아니, 이제 애들 프리즈 때 보잖아? 다 여행 전 세계 여행을 다 해. 아니, 진짜. 일본, 야, 대한민국 어디를 다 여행하고 있어. 맞아. 외국부터 해가지고. 그래, 난 벌써 경복궁 갔다 왔거든. 애들 일본 가고 막 대만 가고. 애들이 진짜 프리즈를 이제 야무지게 즐긴다. 아, 다음에 경주 가려고 경복궁 핀다 그래가지고. 아, 경주 좋지. 아니, 도원이도 여행 좀 안 다녀? 저. 아까 이번... 뭐 들었어, 소희야. 여권도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해외, 아니, 국내야, 국내, 국내. 아니, 아까 뭐 들었어. 가고 싶어요. 어디? 언니들 버스킹 하는데 부산 가고 싶어. 아, 아니면은 누구랑 같이 가. 같이 가. 근데 또 말만. 그래, 그래, 그러니까, 가자.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근데 도원이랑 가면 겜방 열심히 하잖아. 못했어요. 아니, 아침부터 겜방 열심히 하는데 핫방은 어떻게 하나? 오늘 오랜만에 하는 아, 그래? 알았어. 잘했어. 그럴 수 있지 뭐. 응, 알았어. 학수가 푹 못 받는 이유. 학수가 못해. 아니 이게 진짜 이게 힘들어. 쿠루가 좋은 말만 하면은 너무 그러고 맞아. 날박대고 너무 그러면 학수되고. 아이. 그럼 왜 자꾸 몰카를 시키세요? 저한테. 아니 근데 몰카 듣고. 네가 장르 좋아하는 것만 봤더라고 알아서 골라서 하던데? 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약간 시청자들도 약간 속을 수도 있겠다. 아, 맞아. 맞지? 찐으로 해야 어려워. 나는 강민아 우산 때문에 알았어요. 아니 너무 웃긴데 어떻게 하수 찐다는 표정이 진짜 진지한 척하는 그 표정이 있어. 그 특유의 연기 표정이 있어. 나 그거를 보면 웃겨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웃음을 잘 못 참아. 어. 내가 진짜 못 참아. 내가 웃음. 얘들 아 이죽이 죽대. 아니 그냥 못 참아. 아 관리하냐 죽을 뻔했어 진짜. 야 웃음. 어려워. 일단 그 특유의 몰카 표정들이 있어. 근데 뭔가 비가 조금씩 내리니까 좋다. 괜찮지? 시원해. 아니? 왜? 비 안 내리는 게 최고지. 아니 근데 그럼 진짜 개 덥다. 좋지. 잠깐 맞으니까 고문이야 나는. 물고문 당하는 것 같아. 편집지가 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리 와. 너 선생님 자꾸 저거 밟아가지고 먹어주라고. 아 그러니까 진짜 다리 힘이 없는 게 아까 도원이 뛰고 애들 다 뛰는데 나는 아 나 안 나와 진짜. 심지어 너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구역질 하시거든. 맞아. 너무 심해. 냄새는. 그래서 그 비방 모습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카페에 올릴게요. 좋아요. 그새 찍었어? 네. 선생님 구역질하고 막 비틀거리면서 뛰는 거 제가 다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이제 그 강민아 같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흠잡을 짓하면 안 돼요. 다 카페 올라와. 신티야 신티. 오리다. 오리다. 우와, 청둥오리다. 청둥오리. 우와, 오리. 잠깐만. 야, 뭐야, 섰다. 우와, 진짜인데? 오리가 섰어. 아, 대가리 박은 거예요. 대가리. 대가리. 잠수. 물 먹는 거. 귀여워, 뒷다리. 뒷다리. 물고기 물고기. 아니, 저거. 뒷다리였어. 왜 자꾸 잠수하지? 뭐 먹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진소령이라고 그러지? 근데 잠수해서 저 뒷다리로 이거 물길질하는 게 너무 귀엽다. 그치? 너무 귀여워.
아, 옆에도 우리구나. 어. 옆으로 계속 머리를 먹네. 뭘가 있나 봐. 밑에 뭐 벌레 같은 거 먹나 봐. 귀여워. 아, 저 오리발이 너무 귀엽다. 그니까. 싱크로다니 저 나도 그게 단어가 떠오르질 않아서. 아, 그 물속에서 발레하는 거? 어. 수분발레 아니었어. 싱크로나이즈 그걸 뭐 그래 하는 거 있어. 어. 약간 아, 완전 종목. 노상방송. 아 충전기 뺐어요. 뺐어. 뺐어. 그런 거 왜 읽어요? 노상방송. 어떻게 했길래? 근데 결핑에서 했어. 노상방송. 노상방송은 많이 하나 보네 여기다가. 어. 직장. 원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맥주 한 캔 하다가 이제 화장실 너무 머니까 할 수도 있지. 해봤어? 안 해봤어. 여자들은 노상방송 못 하지. 야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진짜 대한민국은 가다 보면 공용 화장실 되게 많잖아. 맞아요. 외국엔 가봐. 화장실 돈 내고 들어가야 돼. 가보면 진짜 우리나라 최고야. 외국 화장실? 네, 우리나라는 어디? 노상방뇨가 적은 편이에요. 아, 너 외국 갔지? 외국 가면 돈 내고 가야 돼 화장실에 진짜. 맞아. 뭐 왜? 유럽? 예. 진짜 돈 얼마? 그냥 막 한 뭐 1유로 막 이래요. 막. 또 얼마냐고 그게? 한 1,500원? 1,500원? 네, 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하철 같은데 찌릿내 나는데 많잖아. 야 그럼 손 씻으러 가려고 해도 일단 들어 입장만?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이게 물려고 들어가서. 약간 칼 이병헌이. 안에 다 있는 그런. 아 진짜? 또 어. 파리 같은 데 보면 진짜 길거리에 배달업대. 맞아. 너무 다. 강아지 또. 아 맞다 저 일본 여행 가는데 제가 이제 꼬치집을 갔거든요. 술집? 이자카야 같은데? 근데 거기 사장님 순이그룹 팬이었어요. 우와! 근데 우와. 그 순이그룹에서 누구 제일 팬이에요? 그랬는데 예솔이 팬이래요. 우와! 나 한류다 우리.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신기하다. 찍었어요. 아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제가 체감하기로는 약간 유튜브 영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맞아. 이게 유튜브로 우리가 봐. 아프리카에서 또 많은 사람을 봤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순위를 말하고 맞아 인포스터. 아 근데 사장님이 한국인이셨어요? 아 일본에서 그래도 순위그룹 팬이래요. 아 나 이번에 제주도 놀러 갔는데 제주도 놀러 갔어 이번에. 아니 나 그냥 가운데로 갈게. 아 미켓 또 미켓인데 제주도를 놀러 갔어. 제주도를 가서 미켓이 갑자기 제주도로 왔다 해가지고 미켓 총무님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냥 어디가 시청자 추천을 받아서 식당을 갔다? 그 식당 갔더니 식당 사장이 내 팬이었어. 에? 그러니까 아니 내 팬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날조. 잠깐만 스타로 아니면 스타로 보라로 그럼 네 팬 아니야? 스타로. 보라면 스타로? 네. 네 팬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진짜요 뭐냐면은 내가 한 4년 전에 이럴 때 스타 막 시청자 10명을 할 때 그때부터 보던 내 방 팬인데 그거 갑자기 와가지고 형 저 알아요? 그런 거 예? 네? 사장님 누구세요? 하니까 자기 닉네임 말합니다. 오, 우와, 그러니까 우연이야 우연. 심지어 내 방 열혈이었던 애야. 우와. 근데 날조 같아. 왜요? 너무 날조 같아. 아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랜덤으로 찍어서 갔는데 내 방송을 엄청 많이 봤던 내 팬이 그 집 사장이야. 그래서 뭐라 했어? 서비스 막 갈치 먹었죠. 갈치 먹었어? 네, 갈치 존나 맛있어. 네. 스타 접었어? 아니면 쉬고 있어? 아니면 돌아갈 거야? 얘기했어. 스타요? 응. 돈 안 된다 했죠. 확실하네. 네. 스타 잘해야 돼. 우와, 네, 깔끔하게 접었다 했죠. 아 근데 그럼 진짜 뿌듯하겠다. 되게 반갑고. 완전 신기했어. 아 세상 좋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어떡했다. 약간 진짜. 이런 거야. 저기 갔는데 저기에 갑자기 진짜 NS 팬이 사장님인 거야.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심지어 NS 팬은 많잖아. 학도병은 없단 말이야.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제주도 딱 그 식당에 있어. 세상 좁아요. 근데 나도 여의도에서 그랬어. 나 여의도에서 그 깨방 오빠랑 탈코 오빠랑 들어와. 야 너무 빡세. 보현 언니랑 이렇게 있는데 들어, 갑자기 그래, 어떤 들어, 분이 오시는 거야. 얼굴 이제 나야지. 너 때문에 힘든 거야 카메라가. 네. 카메라 어떻게 피하는 것만 잘 알아가지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갬방만 잘한다니까. 어떤 팬분이 오셔가지고 갬방만 잘하는데 열심히 민호 언니 여기 민호 언니 안마네 형이다. 해봐 아니 그래가지고 원래 나도 내 팬이 있을 줄 몰랐는데 네 얼굴도 좀 나오게 하라. 자 일로 갈게요. 일로. 야 온 세상에 학도병만 있다. 그래 나 민호 팬이 없어. 아 참나. 그래가지고 사진을 너가 나한테 찍으러 왔는데 그래서 순위그룹 팬이에요 계단 이랬는데 계단 올라가야 돼. 진짜 올라가. 아니 진짜 왜 올라가면 우리 돌아가야 되니까 알았어 그럼 올라가
아니에요. 팀장님이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스니그룹 팬인도 맞는데 제 팬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이었어 그런 거. 어. 저는 아니 그러니까 조도 없는 그걸 나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나 못 들었어. 다시 해봐. 야! 여의도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 여의도에 집행이 있대. 결론. 어디로? 짜증나. 축하한다. 어디로 가야 돼? 야, 배지 가져왔냐? 없다. 어, 2만원. 있네. 나도 있어. 어, 없네. 아, 자꾸 왜 그래, 나한테. 아, 근데 진짜 존나 짜증난다니까요? 야, 왜요? 나 기획인데? 아, 내가. 아, 예리하다. 아, 씨. 아, 씨, 이럴 거 문신을 해봤다, 진짜. 그니까. 왜 저거 찍고 있지? 저거 찍고 여기다. 우리, 여기에 회장님. 저희 도착지가. 네. 엥? 벌써? 아, 아니, 끝이 아니라. 그니까, 우리. 다음 쪽?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요. 남아? 네. 어, 앉자 좀 이제 얘기하자. 좀 앉아 쉬고. 아, 근데 샤인머 스킬도 어디 버렸지? 그거 차에서. 아, 못 먹었네. 네. 아, 근데 아, 저희가 너무 못 말려다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여기는 방송 던지고 마라톤을 했어요. 존나 빨라요. 아, 우리 다섯 명 폴라로이드 거 찍자고. 어, 밥도 안 먹고. 아니, 근데 누가 찍어줘야 돼요? 플로로이드. 그래서 다음 팀 오면 찍어달라고 하려고. 아, 그러네. 어. 저 앞에 저 공원이니까 공원에 앉으실까요? 좋아요. 와. 태양 맞고 비 맞고 하니까 몇 년 늙은 것 같아. 진짜. 눈만 맞으면 되지. 몇 년 늙으면 40 아니에요? 어? 아니, 저 아까부터. 맞는 눈물... 말인데 왜 그래? 어?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물 채워지면은 내려오는 거. 그지 뭔지 아세요? 어어. 어. 너 들어가 봐. 내려와 봐. 네? 들어가서 내려와 봐. 알아라? 어. 맞네. 아, 어. 아, 그럼 여기 있네. 이거 맞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아, 이거 잠궈 놨네, 일단. 아, 여기서 놀 수 있게 하네, 그거. 놀이터에. 와, 놀이터 기가 막히네. 아, 이게. 어. 오. 이렇게 물 채워져 가지고 재밌겠다. 야, 소희 한번 해봐. 여기 들어가서 나와봐. 물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한 번씩 해봐. 여기 깨끗해. 여기. 한 번씩 들어와 빨리.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서 타봐. 예? 타봐 미나야. 아, 타 내려. 타고 내려. 어. 앉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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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젖었는데? 아, 깨끗해. 깨끗해. 우비 주세요. 우비. 우비. 어. 털 발이 다 죽겠다. 아니 이거 미끄러지지가 않네. 근데 이게 미끄러질까? 어? 미끄러질까요? 나와. 미끄러져. 회장님. 어? 샤인머스켓 말씀하셨잖아요. 어. 로이가 샤인머스켓 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샤인머스켓 들고. 야, 야, 내, 야. 어, 어, 와, 와, 와. 아이, 뭐, 괜찮아, 여러분들. 로이 가요. 와요. 파이팅. 나이스. 아, 어, 오. 방수. 예. 너 방수야, 아니야? 방수 아니에요. 그럼 못해. 아야, 소희가 가는 길 다 닦아놨어. 야, 내가 다 닦아놨어. 야, 물기 하나도 없어. 아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래. 야, 눈치 그릴 거 하고 싶다고? 어, 타, 그럼 타. 뭐래요? 겜방 하고 싶다고? 네? 아,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내려와. 하고 싶은 말이요? 어, 하고 싶은 말 해야 돼. 겜방 하고 싶다.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아, 베리를 안 해요. 베리를 안 할 거야. 아, 제가 모르는데요. 안 한대요. 잠깐만. 야. 설마. 어. 일비런? 야, 내가 일비런. 일비런 이번 주? 어. 아, 여기 있으면 되지. 예. 네. 여기 앉을 데가. 아, 내 팬티 젖었는데? 어? 팬티 젖었는데요? 봐봐. 어? 라고 할까? 아, 아, 아. 우와, 신기하다. 누구건이요? 아, 닫혀있어. 어, 근데 되게 감성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하자. 100% 뜬다. 여기 무릎 꿇지 마. 아. 앉아야 돼, 앉아. 앉아. 그, 어, 어차피 비닐 있잖아. 응.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여기 마이크 줘봐, 마이크. 네, 어, 올 때까지 마이크 끼고 있자.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다 여기 다 어.
먹었어. 너도 밥 먹고 왔어? 아니, 밥 먹고 왔어. 난 이거, 난 이거 끝나고 밥 먹으러 갈 거야. 어디로? 곱창 먹고 싶어. 우리 같이 갈까? 어디로 가요? 언니, 언니랑. 홍대에서 먹으려고. 혼자? 어. 방송은? 네. 방송 키고. 혼자? 네, 가자. 어. 방송 킨 사람이 사람 그러다. 그래, 사줄게. 오빠, 나한테 좀. 왜? 나한테 사줘. 아니, 계속해야지. 아, 맞네. 응, 수고리. 끝나고 같이 먹자. 아니, 이거 끝나고 다음 팀이랑 먹잖아. 왜냐면은 우리도 같이 듣고 싶은데 물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오고 싶어 하잖아. 아, 계속 오네. 아니야. 계속 오냐. 돈은 안 줄게. 이거, 나 이거. 아. 어디요? 어이짜. 나 왜 안 돼? 다음 주는 6시면 6시. 진짜 빨리 도착해, 저희가. 6시요? 1시간 남았네? 그니까, 진짜 빨리 왔어. 아니, 근데 난 이럴 줄 알았어. 왜? 사실, 왜냐면 학팀장님도 걸음걸이가 엄청 빠르고, 나도 빨라가지고, 우리 빨리 올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만약에 도원이 안 울렸으면. 진짜. 지금 4시 반에 도착했어. 진짜. 내가 잘 울었다, 야. 애들 일단 최대한 빨리 오면은 바로 빠르게 출발하면 되니까. 헐. 왜 이렇게 빨리 왔지? 나도 뭐 깔고 안 짓고. 아, 나 내가 일단 받아올게. 애들 빨리 오면은 빨리 합류해서 걸으면 돼요. 마이크 물 먹은 것 같다고요? 지금 안 들리세요? 왜? 아. 마이크 여러분 뭐 씻어 왔어? 네. 잘 들린대. 깔고 앉을 거 하나만 그거. 아무 저기, 소리가 안 나서 고장났다 생각하는 거. 내 거. 회장님 지금 차에서 오기 갖고 마이크 가져왔어요. 봐요. 지금 샤머도 들고 온다. 샤머 귀신. 샤머 귀신. 이거 더 많아진 것 같지? 이걸 또 시쳐왔네 또. 마이크가 작다는데 민호 언니 거? 작게 얘기하니까. 에? 아닌데 나 목소리 큰데? 아 그래? 나 이거 그 대신. 아 회장님이 저기 갔다 와가지고 그러네. 왼쪽만 들린다 그랬어. 아 맞다 그걸로 해놨지 내가. 응 좌우. 어. 네, 그냥 스테레오라서 아마. 우리 이쁘다. 전 팀장님이 사오신 거. 회장님이. 지금 마이크 뺐어요, 여러분들. 근데 스테레오 풀고 모노로 해서 다시 껴드릴게요. 먹어. 맛있네. 역시 시장 그 과일이 맛있어. 맛있다. 이거 하나 거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안 낄게요, 안 낄게요. 그, 모노, 내가 스테레오로 바꿨거든. 와. 5시밖에 안 됐는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걷어. 아니, 다들 무슨, 최소해. 형, 왜? 왜? 왜 이렇게 빨리 걷는 거야? 난 그냥 걸음이 원래 빨라. 난 좀 많이 빨라. 나도. 그래서 어디 야방 같은 거 하면은 학팀장이랑 나 저 멀리 앞에 갈 거 애들 제일 뒤쳐져 있어. 낄 거예요? 네. 들리시나요? 내가 볼게. 오케이. 꿀꿀. 잘 들린대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네.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가? 뭐야 이거? 비가 많이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야 이 정도 비는 어떻게 괜찮아. 운동 안 써. 오케이. 너 진짜 싫어하는구나 나. 아니야 아까 먼지 잠깐 씻었잖아. 아니야 넌 진짜 나 싫어하는. 나 지금 진짜 서운해. 아이 뭘 또 싫어하기까지야. 그 정도 아니에요. 조금. 왜 좀 싫어하면 어때? 그냥. 근데 얘들아 나 진짜로 그끔 많이 막 삼차? 응. 아니 방송에선? 기방에선 괜찮아요. 그치 너네랑 얘기를 안 하니까. 맞아. 왜냐면은 구석이 박혀가지고 피지컬 배꼽잖아. 그 버즈 꼭 끼고 회장님인 줄? 아니야 회장님 버즈 안 껴. 그냥 4층으로 올라가시지. 아 근데 비방에선 진짜 친절하시고 착하고 그래요.
응? 뭔 소리야. 너는 진심을 얘기했잖아, 술 먹고. 진짜로 싫다고. 응. 시끄럽다고. 아유. 아, 이거 물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우, 차가워, 씨. 근데 전 비방으로 팀장님이랑 말 한마디도 안 해본 것 같아. 학수 팀장님. 안 해도 돼. 그렇게 필요가 하지 않아. 항상 올라가면 3층에 안마의자 하고 주무시고 계시거나. 맞아. 어, 진짜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안 해도 돼. 그게 좋아. 아니, 왜냐면 또 애들 저기 뭐야. 다 댄스 애들은, 일단 댄스 애들은 3층을 잘 안 올라와요, 일단. 맞아. 거의 엔터 애들은 2층에서, 그러니까 출근도 2층이고. 맞아, 맞아, 맞아. 끝날 때까지 3층 안 올라오는 애들이 엄청 많아. 맞지? 어. 아니야, 먹는 애들 올라와. 라면 먹는 애들. 먹거나. 나 자주 올라오지 않아. 자주 먹으러 올라와. 난 넌 뮤직인 줄 알았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야. 얘, 도원이는 많이 올라와. 아니, 왜냐면 2층에 그 음료 없으면 채워드리려고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맞아. 또 자주 오는 사람들, 뚜브 언니. 뚜브 언니도 먹으러 와. 겸 팀장님. 겸 팀장님 엄청 올라와. 나는 뮤직인 줄 알았어. 그니까. 가끔 헷갈려. 그리고 일단 류 언니가 3층에 있으면 안 어울려. 맞아. 다들 먹는 사람들만 올라오고. 그리고 겸 팀장님도 약간 이제 뭐 개콘가 봐. 뭐 약간 우리 주문하거나 밥하면은 갑자기 스르륵 일어나서 온다? 뭐 먹어? 뭐 했어? 근데 그러고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메뉴잖아. 그러면 이러면서 그냥 가. 괜찮아, 괜찮아. 어, 드실래요? 이러면 괜찮대. 당연하지. 맨날 저기 뭐 김치볶음밥이 그 뭐냐 어느 순간부터 맛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남머니 김치 먹을 때가 존나 맛있었거든요. 아, 지금 비비고라서 그래. 남머니 김치 때문에 김치볶음밥을 하면은 내가 맨날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맛이 없어가지고. 김치볶음밥은 김치빨이니까. 맞아. 맞지. 김치가 다해. 아. 근데 파는 김치는 요리해 먹는 것보다 그냥 먹을 때가 맛있어. 반찬으로 먹을 때. 간이 딱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볶음밥은 약간 이상한 맛 나지 않아요? 약간 좀 더 익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묵은지를 사면 또 너무 무거워있고. 요리는 당근 김치가 맛있어. 근데 너 좀 하냐? 응. 요리 되게 잘하잖아요. 아니 뭐 말 들어보면은 무슨 왜? 뭐. 나 요리 많이 했어. 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 팩트 하나. 응. 순이그룹 역사상 가장 맛있었던 때는 진짜 제유? 사옥 처음에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제유. 제유. 그 다음에 카레. 이때 존나 맛있었어. 어, 맞아. 진짜 말이 안 됐어 그때. 그렇게 하려면 제육을 4시간 동안 볶아야 돼. 진짜 4시간을 이렇게 계속 저으면서 볶으면은 어, 그건 진짜 맛있었는데. 와, 시간이 부족해 순이콘 때는. 1시간 만에 다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때 그 어묵탕도 진짜 맛있었는데. 어 맞아. 어묵탕도 맞아 맞아. 진짜 맛있었어. 맞지? 진짜 소주 땡기는 맛. 어. 아니 근데 그거 제육 류아 언니가 한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소스를. 아니 근데 그때는 고기도 맛있었어. 두꺼운 고기여가지고. 맞아 맞아. 고기도 그거야. 통으로 된 걸 해서 우리가 다 잘랐어. 아 그래서 그때는 공금이 먹었어. 좀 많았어. 그래서 그런 걸 사도 됐었어. 어 근데 나는 근데 진짜 그 셰프님이 한 것보다 그때 먹었던 고기가 더 맛있어. 제육. 어, 셰프님 약간 이쪽 근처신데 어? 지금 보고 계시면은 이제 너 다신 요리 안 해주시겠다. 근데 된장찌개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아 잠깐 무슨 걸 걸고 진짜 정말입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짝짝 먹었어요. 남은 거. 네. 어. 아니 약간 그거 기대된다 이제 진짜 약간 우리 같이 해외여행 갈 때. 아까 못 간다면서요. 뭐를 못 가? 못 간다면서 빡세다면서요. 아니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가야지.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 네, 대형은... 왜, 일단 왜 재밌는 줄 알아? 왜? 우리가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이 갈 거 아니야. 응. 갔어. 응. 몇 명은 입국 심사에서 걸러지거든 일단. 뭔지 알지? 일단 멍청한 애들 한 4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입국 심사에서 걸러집니다. 끌려가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일단 빵운이 이러네. 빵운이. 빵운이 빠져있어. 입국 심사 때. 왜 왔어? 그러니까 웃음 뭐 하겠지? 그리고 뭐 가끔마다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뭐 김치라든지 뭐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 가져왔지? 예? 예스! 바로 가는 일단 거예요. 일단 예스! 어, 끌려가는 거예요. 예. 배그나 유력하죠. 예. 배그나 언니 알고 보니 회장님? 아 내가 그거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입국 심사 처음에 오는 사람들. 처음에 오는 사람들 걸리지. 예. 어, 처음 가보잖아. 네 처음 가요. 그 신발 벗고 타는 거 알지? 비행기는 더 봤어요. 오, 좀 치는데. 오. 나 해외 방송 처음 갈 때 인증 그거
신발 벗고 타야 되는 거 인증해 준다고 그냥 벗고 사진 찍었어. 아, 역시 광대다 광대. 방송하면서 처음 갔어 나. 아니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액체류. 아 몇 밀리 이상? 몇 밀리 이상 안 되고 보조 배터리 안 되고. 맞아 나 맞아 나 아 일본 갈 때. 기내에 탈 때. 일본 갈 때 보조 배터리를 내 캠코더라는데 엄청 챙겨갔어. 폭탄물인 줄 알고. 아, 그치 가서 여섯 개씩 챙기니까. 아니야, 아니야. 열 몇 개. 열 개 챙겨갔잖아 열 몇 개. 그렇게 알 수 있어. 폭탄이지 뭐 그 정도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보조 배터리가 또 발전해서 좀 작게 나오고 또 그러잖아. 옛날 벽돌. 벽돌이니까 그걸 막 열 몇 개씩 챙기고 막 이러니까 열일곱 개 막 됐을 거야. 그러니까 와보시라고 다. 그치 당연하지 폭탄이지 거의. 나 예전 얼마 전에 일본도 갔다 왔잖아. 얼마 전에? 그 얼마 안 됐잖아요. 민규님이랑 비키니빠. 비키니빠? 얼마 들었어요? 거기서 200 썼어. 오, 별로 와, 안 썼어. 근데 하루 있었잖아요. 아니 그 방송의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쓴 거지. 아~ 그때 거의 5만 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어. 저도 봤어요. 미니 엑셀. 저도 봤어요. 아, 진짜 현실 엑셀이야 거의. 진짜 저도 봤어요. 잠깐 봐야지 하고 들어갔거든. 나 빠져나갈 수가 없어. 못 나오겠던데. 왜냐면은 어떤 여자가 있을까. 이제 제껴지니까 막 터져. 그러면서 와가지고. 진짜 똑같대. 이게 그 엑셀 태우님이 개발했다고 하잖아. 일본을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진짜 엑셀의 일본이 아버지. 먼저 나온지 모르겠어. 와, 너 가보고 싶다. 엑버지.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어. 일본 가겠네. 일본이 진짜 여행 가 괜찮지. 일본은 맛있어가지고. 맞아. 맞아요. 진짜. 난 중국 가서 하나도 못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 먹었어. 향신료 강한데 못 가겠어. 나 베트남에서 쌀국수도 못 먹겠던데. 진짜? 너 나랑 비슷하다. 완전 비슷하다. 근데 그러잖아. 그러면 여행 다니기 해가지 진짜 힘들어. 그래서 음식 예민하면은 여행 난 여행 가면 살 빠져. 나 진짜 막 4-5kg씩 빠져. 나 아예 안 진짜. 먹어서 그냥 못 먹어. 아예 안 맞는구나. 근데 마라탕 잘 먹어. 에이? 뭐야? 아니 약간 일본은 진짜 스시 먹으러 가는 거라. 거기 약간 우리나라는 스시가 약간 소스 듬뿍 뿌려져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불 안 치고 그 가리비가 이만해요. 진짜 가리비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만해? 이만해? 그걸 왜 쫓지 마. 이만하니까 진짜 조마탱이 진짜 재료 맛으로 먹어요 거기. 아 진짜 회장님도 또 한번 가보겠다.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꼭 봐야 되겠다 씨. 가리비가 얼마나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존나 크다니까 이만하니까. 존나 크다니까. 아, 꼭 먹여보고 싶다. 약간 다 싱싱하고. 아 언제 오냐. 멀었어요 애들. 얘는 6시부터예요. 6시부터예요. 저희가 도착을 빨리 했어. 야, 여기 뭐야? 말을 하지. 네. 왜? 6시 더 걸을까요, 뭐 우리가? 먹고 있자, 간단하게. 네, 시간이 좀 많아서 뭐. 나 몰랐지. 몰랐지. 말을 해 줘야지. 이동을 들어가서 애들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애들 이마저서. 갑시다. 아, 시장 근데 아까 많이 안 열렸던데? 시장이 안 열렸어. 뭐라도 가자. 갑시다. 시장 탐방 재밌는데 근데 먹거리가 다양하잖아. 한 입씩만 먹을 수 있는데. 안 입으실 거예요? 안 입어도 되겠다. 그것도 맞아. 이미 조졌어? 이미. 야 소희야 너가 마이크 끝났어. 해라. 나도 목소리. 아 마이크 하는 게 나. 이제 도로 소리랑 집중하려면 마이크 하는 게 나. 깔끔하니까. 저도 야방 많이 하려고 이 마이크 샀어요. 이거 좋아. 저 삼각대라 그것도 다 업그레이드 했어요. 저 좀 좋은 거 찾았어요. 알았다고. 알았어요. 진짜? 뭐. 쓸데없는 거 존나 많아. 그러니까 뭐 그냥 그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멋지라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 추천해 주려고요. 안 흔들리는 거. 응? 그러면은 추천해 주지 말고 사와. 사왔어. 지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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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명까지 이렇게 달아왔어. 뭐. 다. 진짜? 진짜? 나? 나 선물? 뭐? 나 진짜 이거 다 빼고요. 아, 그러니까 방송용 이 삼각대랑 조명 세트? 지금 있어? 개쩌는데? 어딘데? 그래, 약간 언제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딨냐고. 여기 있다고. 돌아가고 그랬네. 진짜야. 언제 줘야 될지. 뭐. 존나 웃기네. 진짜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흔들리게 해가지고. 오! 야, 어디 샀어? 어디 샀어?
좋을까? 아니 진짜 이거 똑같은 그거라서 안 흔들린다. 아 한번 해볼게. 두껍긴 하네.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 달면 돼가지고. 오 한번 해볼게. 잠깐만. 어디서 샀어? 이 자식 봐라. 우리도 정보 좀 줘. 알았어. 장비하면... 만약에 이게 괜찮으면은 애들 다 쓰자. 오 좋아. 장비하면 또 이게. 그니까. 군침 돌지. 아니 근데 진짜 디올 드렸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맞냐? 네 맞아. 신발 몇백짜리 별로 생각 네,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 아니. 또 그냥 이걸로 한 10개 몇 대 개를 살까 봐. 이렇게 그냥 이거 그냥 딱. 높낮이 안 돼? 그래 돼. 다 돼. 와. 링크를 줄게. 링크 있어. 어, 그냥 딱 하면 돼. 새 거라서 안 열리는 거야. 해봐, 엄마. 그냥 딱 하면 돼. 우와, 존나 간편하잖아, 일단. 그래, 이게 딱 할까 안 해도 돼서 편하잖아. 어, 잠깐만. 씁쓸해. 이게 바람 같은 거 불 때 지지력이 중요하거든. 지지력이 중요하지. 고정을 해놓은 게 많아서. 이거 그냥 열어. 그냥? 그냥이야? 이것도 편하지? 존나 간단하네. 그치. 그리고 괜찮아요? 여기다 이렇게 딱 꽂으면 보조 배터리? 오 잠깐만 일단 회장님 이게 높이가 더 높아 높이가 완전 다르지 높이가 한 뼘은 더 높아 여기 있어 아, 일본 가서 이런 거 살 거더라 이거 이렇게 아니 이거 닫으면 이렇게 안 나와 씁쓸하네 요 정도 더 높아 그리고 이게 대가 두께가 다르잖아 맞아 그리고 얘도 생각보다 은근 이게 흔들려가지고 오씨 아 무겁네. 아니야 무거워. 밑 반은 얘가 더 넓어. 아니야 무거운 게 나. 이 정도면 무게감 있어야 돼. 오히려 흔들림 더 적어. 맞아. 신발보다 이게 더 효율성은 있겠네. 아니 장비는. 어때요 좋죠? 어? 그냥 이렇게 애들 멀리다 그냥 슉 하면 편하지. 테스트 해봐야 돼. 그래요. 그럼 이거 버리시는 거예요? 저 주세요 그러면. 놔봐. 뭐를? 왜 또 이거? 아 좋아. 좋은데? 그러면 근데 이거 달아야 돼. 그 회장님은 그거 붙이잖아요. 이거. 근데 내 거 이거 그거라서. 이렇게. 오. 아, 개쩔긴 하네. 어때요? 좀 더. 괜찮죠? 아, 이게 잡기도 편해. 이게 그립감이. 맞아. 이거 그립감 이상해, 이거. 맞아. 이건 불편한 게 그립감. 그 정도인가? 그립감. 네가 진짜 좋아. 편하지. 다 이걸로 하자. 다 이걸로 하자. 이거 알지 제품? 시킬 수 있지? 링크 다 공금으로 해 아니 이게 그게 편하네 잡는 게 공금으로 하자 공금으로 하자 어지럽대요 많이 흔들린대요 많이 흔들린다고? 네. 얘가 흔들리게 아니, 해서 그런 거 아니 조명 꺼보라고? 조명 뭐 안 켜도 돼 그냥 이거 그냥 아니 이거 아 조금 애들 쓰는 거 후기를 듣고 나는 결정을 해 아 내가 눈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거? 조명 키면은? 아니 근데 위에 저 조명 떼면은 덜 흔들려 아 저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구나 무거워가지고 위에가 별로지? 아니 왜 자꾸 상대방이 그걸 많이 하고 투머치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다 배웠어요 학생장님한테 근데 이거 빼자 아니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니야 뭐가지 방금 제가 흔들었어요 좀. 아 우리 오빵이들 눈 아프대 눈 아프셨죠? 가자 일단 가자 Let's 일단 해보자 it. 해보자. 엄마야, 아야. 솔직히 그 정도 안 되겠지. 아니 근데 많이 흔들린다. 그치. 나 진짜 너무 어지러워 진짜. 짜는 사람 아직 괜찮을 것 같아. 저 되게 어지럽거든. 조명 달고 하는 거 같아. 나 지금 나 그래. 나 노래가 이끌리는 대로 왔어. 그래, 그치.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 맞지. 야, 너네 왜 이렇게 견제를 하지? 야, 안 쓸 수도 있잖아. 그래, 아니 왜? 별로 안 했어요. 얘 흔들림이 있나 보다. 있어. 좀 탐나긴 하는 것 같긴 약간 조금 안정감 있어 보이긴 그러니까 좀. 좀. 근데 그 정도.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 카페 있으니까 카페 가서 뭐 따뜻한 거 먹고. 가는 데까지만 테스트 해볼게요. 몸 녹여도 되고. 저기 그 유명한 카페 있어. 메가 카페요? 메가 커. 메가 커피. 참. 와 청년 김밥 저기 되게 저기 맛집일 것 같아, 그치? 어디? 청년 김밥 저기. 진짜. 누가 봐도 저기 진짜 그거야. 가수성공한 김밥집. 청년에서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거야. 되게 딱 간판이 약간 낡은 게 딱 봐도 맛집이야. 딱 봐도 맛있겠어. 핑크색 다. 맞아. 아래졌어.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방송을 봐주세요. 아니. 죄송한데 다들 뭐 철물점 주시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 잠깐만 잔 떨림이 심해. 아 이게 이제 줘봐. 하고 그게 있어야 돼. 어. 뭐가 되는 거지? 잔진동 있어. 잔진동 심하단 말이야. 얘를 어? 얘를 더 조이. 아 좋다 말았네 씨. 교체당했지? 교체당했지? 아 뭐 우리 아직 뭐 어디 갈라 그랬지? 아무데도 모르지 일단. 커피 커피 커피. 아 오케이. 네 카페 나서 좀 따뜻한 거 뭐 유자차 같은 거 마시면 이거 안 흔들리게 하려면 이걸 끝까지 꽂아야 돼. 아. 아니야 아니 끝까지 꽂았어. 그래, 다 테스트 해봤어. 안 돼. 그럼.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아 근데 저긴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다 김밥집은.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나 눈 눈으로도 보기도 편. 짐벌은 아니 짐벌은 안 돼. 계속 충전하고 다녀야 되고 휙휙 못 돌려. 제가 짐벌 다 해봤잖아요. 휙휙 돌려. 그러니까 이게 짐벌이 뭐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띵띵 흔들리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저기로 가자. 그래 이게 나아요. 저거 너무 저기 흔들려. 저 비슷한 거 같아. 비슷한 거 같아. 아니야 눈이 너무 아파요. 보면 알아. 조명도 회장님 눈에 안 좋아. 어? 이게 눈 이 직선으로 와가지고 이게 눈 건강이 너무 안 좋지. 야 비슷하대 비슷하대. 예. 네. 야 혁수야. 네. 비슷하대. 그래요? 근데 아, 저기 이게 어 그립이 너무 편한데? 근데 그립이 너무 편해서 그게 그런 어 저 들어봐. 흔들림이 아 그러니까 모가지가 결국 튼튼해야 돼. 어 맞아 이게 모가지 문제긴 한데. 그럼 내가 이걸 써볼게. 아 싫어. 아니 내가 써보고. 아니 나 먼저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맞지. 이것도 있어. 왜? 나도 그냥 해보는 거야. 내가 해볼게. 아 싫어. 내가. 근데 애들이 이거 많이 써. 하얀 색깔. 그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아 쌍욕해. 왜요? 아 좀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래. 근데 좋은 이거 거지. 위에를 그래서 바꿨어요. 위에가 그거여서. 아 이걸 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내실이 별로야. 여기가 이게 아. 두껍고 아. 그립감 좋은데. 이게 무게감이 내실이 없는 것 같아. 축이. 그래서 저도 일단 이것도 있긴 해요. 건너자. 가서. 어. 좀 쌀쌀해지는데? 좀 추워지는 막. 응. 지금 다음 주 따뜻하게 입고 와야 될 듯? 그러니까. 비 오고서. 둘 다 흔들리는데 이건 좀 더 잡을 수 있어. 어디 가자고? 김밥집? 김밥집 테이크아웃이에요. 여기 카페. 300m 커피. 오호호. 여기?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사 너무 좁은데? 옆에도 있고 옆에도 메가카페 있고 여기가 좀 안 시끄러울 것 같아. 아야 봐보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네. 자리가 없대요. 아 근데 우리가 커피를 막 뜨끈하게 라면 좀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우동 라면 아니 근데 저기 테이크아웃. 아 그래? 네. 아 여기 들어가. 아니 전문점이야. 테이크아웃. 아니 저 테이크 아웃. 아 테이크 아웃 전문점이 테이크 아웃만 된다는 거야? 아는 자료. 한 물어볼까요? 네, 그냥 가볼게 그냥. 아 가보자 가. 카페를 가라고요 그냥? 어. 옆에. 아. 파전 맛있겠다. 파전? 파전 먹을까? 어때요? 파전 먹을까요? 파전 먹자. 와 아싸. 아 여기. 그거만 되는 거야? 여기 옆에 파전집 아, 있어요. 파전집? 어 파전? 가자 가자. 파전. 파전은 근데 아, 간단하잖아. 어? 파전은 간단하니까 괜찮잖아. 나는 맞지. 어. 좋아요. 맛집일 좋아요. 것 같아. 저 영어 파 저희 그 촬영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저희만 찍으면서 파전 같은 거 먹어도 되나요? 촬영이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입구 컷 당했다. 이렇게 아니, 너무 작아. 손 작아. 작아서 옆 테이블한테 민폐 줄 것 같아. 네.
네, 파전 별로였어. 왜냐면 막걸리 땡겼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리고 비 오는 날 별로 안 파전, 맞아. 아, 파전 개 좋은데. 학수 어딨냐? 앞에 있는 이요. 분식집! 어, 분식집! 자이드 같아. 아, 사람 나오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여기도 들어갈 데가 없는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식. 네. 네. 네, 앉으세요. 다섯 명.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써요.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나 진짜 중국집 어제 괜찮은데 갔는데. 중국집이요? 어. 아니 거기 엄청 맛있었나 봐. 맛집이었어? 사장님이 계속 맛있다 그러더라고. 진짜? 뭐가 제일 맛있었는데? 거기 다 맛있던데? 탕수육이 맛집이었나? 다 맛있던데 진짜? 그래요? 어. 어디에요 어디? 미체? 인천. 인천? 인천에 막 차이나타운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리뷰가 1800명이 했대. 진짜요? 응. 인천 그 맛집이래 그냥. 좀 다르던데 그냥 그. 아, 유명한 데라고? 어. 어. 똥 닦고 싶다. 그거 하면은 덜 힘들 거. 도원이 라최면? 라면을 별로 안 좋아. 아, 진짜? 우동 있어, 우동. 라면을 안 좋아한다고? 네. 누가? 저요. 어떻게 라면 안 좋아하지? 그냥 뭐 드실 거예요? 어, 또 충전하는 거. 우와, 이 떡볶이가 2,000원이야. 뭐야. 뭐야. 아이고. 야, 이미 고장 났어. 아, 진짜 왜 물 들어가지고 덜 구워졌잖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지. 출발점. 야, 일단 시키자. 네. 나는. 떡, 살. 떡볶이 순대 라면이야? 라면 먹을 사람 손. 와. 일단 라면 먹을 사람. 없어? 라면 나만 먹을래? 어, 나 라면 하나. 라면 두 개에다가 떡볶이. 3인분에다가 네, 3인분 순대 2인분 김밥 한 줄? 두 줄? 한 줄 일단 네 맞지. 아, 떡볶이 2인분만 주시고 오뎅을 다섯 개 주세요. 저 오뎅 안 먹어요. 오뎅 몇 개? 오? 네? 여섯 개 주세요. 보조 배터리가 잘 안 돼. 보조 배터리 있는 사람. 아, 저 차에도 왔는데. 나 지금 있어. 오. 오. 신민아. 아, 잘 안 돼 이거. 어? 아씨, 바꾸려고 그랬는데. 세자. 강민아 써버렸네. 휴지 없죠? 아니 애들이 학원 쫓아가가지고. 난 봉준이 방송 보는데 그게 존나 웃기는데? 아니 봉준이 아닌가? 아 빠뜨려 하도 가져가니까 또하니까 이름 뭐 이름을 막 모텔 이름 적어. 최군이 형. 아 군이 형? 왜 뭐라고 적어놨지? 이 뭐 봉준 빠뜨려에다가 뭐 적어놓은 거야. 이게 안 지워지게. 뭐라 했죠? 마사지. 아 그거까지 간 게? 막 업소 이름 막. 아 진짜? 아, 근데 보조 배터리 진짜 난 궁금한 게 어디로 도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사면 잃어버리는데. 일단 이거 나 나중에 가지고 바꿔자. 사옥 가면 맨날 잃어버려요. 사옥? 네, 맨날 두고 오거나. 모르겠어. 어디서 없어져 보조 배터리. 나 1년에 한 10개씩은 사는 것 같아. 그치. 어, 보조 배터리. 그리고 이게 핸드폰을 빌려주게 되잖아. 누구 야마하다가 좌표 넘겨주면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도 애들이 가져가. 맞아. 그대로. 핸드폰도. 맞아. 아 그리고 나는 후드 집업도 맨날 후드 집업을 분명히 내가 1년에 막 한 사서 입으면은 그 한 개 저한테 있어요.
아니 무슨 직업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입고 있다가 지금 생각났어. 아니 제가 저한테 하나 있을 거예요. 아 너냐? 네 하나 적고. 아, 근데 하나가 아니야. 비옷인가 봐. 애들 큰 직업을 근데 뭐 합방하고 나면 뭐 춥다 잠깐 입겠다 없어져. 그럼 밖에서 또 방송할 때도 없어져. 그럼 계속 큰 직업을 맨날 시켜. 단체로 하면 너냐? 저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오뎅. 난 한 번도 가져간 적 없는데. 잘 먹겠습니다. 중국으로 해야 돼. 내 옷 하나쯤 다 있다잖아. 어, 나 있어. 어. 삼성동에서. 맞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이거는 거의 사실상 그건데. 이거 북도 여러분 알죠? 옛날에 북도 없었어요. 그냥 공룡. 와, 식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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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뭐였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왕구마. 맞아요. 왕구마. 언니 옛날 그 옛날 생각 너무 맛있다. 맛있는 것 같아. 오뎅 안 드신다고. 그냥 방송하니까 먹는 거지. 왜? 안 먹어? 없긴 없구나. 그냥 뭐. 내가 먹을게. 안 먹는 건 아니야. 와. 와 여기 순대 진짜 제대로다. 이게 수제 순대, 수제 순대. 감사합니다. 네. 와. 순대 맛있다. 순대가. 아니 와. 간이 진짜 뽀송뽀송해. 와 오뎅을 젓가락 먹는 처음 보네 살면서. 아 그냥 그렇다. 먹어. 와. 손이 찐이다 진짜. 너무 입소리. 아 이게 줄어져 있었구나. 도라에몽 아니야 도라에몽? 나오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밖에 없어서 다행이다. 그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깜짝이야. 재원이? 응.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받으셨어요? 뭘? 안 받아 못 먹는데. 어 알고 있어. 어 그래요? 아 장난이에요. 그냥 한 말입니다. 백살 게 있나요? 어 오뎅 뭐야? 미쳤죠. 이거 말고 빨간 오뎅 진짜 맛있네. 와. 간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미쳤어요. 간? 응. 너무 맛있어. 내가 먹게, 내가 먹게. 어머니 혹시 쌈장 있나요, 어머니? 어, 쌈장 사람이, 아, 운산 사람이구나. 아, 소금이지, 순대는. 제가 부산 가서 아니, 쌈장 지역, 찍어 먹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 존중을 해주세요. 응, 괜찮더라고요. 네, 존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울산입니다, 울산. 예. 고추장 있나요? 형님은 성남이잖아요. 어. 아, 성남 고추장.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어. 고추장 안 먹어. 아. 해장떡볶이 맛. 초장, 초장이요? 맞아, 초장. 초장 있어. 초장. 나도. 나 초장. 초장. 맞아, 나 초장. 초장. 초장이죠. 아, 그래. 좀... 초장은 좀 아니다 근데. 네? 아, 왜? 초장은. 야,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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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맞아. 야, 이게 회냐? 어 초장. 어, 아 와우. 렛츠기리. 아 내가 몸에 뭐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겠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근데 그 막 쌈장 타는 사람도 있긴 있죠. 가끔 있어. 뭐 어때요? 좀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뎅도 다섯 개만 부탁드릴게요. 오뎅이요? 네. 여섯 개가 이제 여섯 개. 아니 나 아니. 다섯 명 아니야? 어 그래서 다섯 개만 다섯 개 좋아. 제가 다섯 개만 줄까? 아니요. 아니요 여섯 개 주세요. 네. 아 오뎅이다. 아 세 계단이구나. 어. 넘어가요 넘어. 비빔밥. 순대. 간. 너무 맛있어. 국물이 좀 없네. 찍어 먹어야 돼. 그렇죠. 원래 허파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나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저는 남목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집 앞에 코끼리 분식이 있었어요. 담이 분식?
남이 분식? 아니, 분식끼리는 코끼리 분식이야. 근데 남이 분식. 근데 떡볶이가 맞잖아. 못 알아들었어요. 이 정도 되는 크기 쌀 있잖아. 이 떡볶이 이거 하나에 50원이었어. 진짜? 하나에 50원이었어. 하나에 50원. 아니, 한 접지가 아니라 너무 뭐 조선시대 사람들. 아니, 아니, 아니. 하나에 50원이었어. 그래갖고 500원어치 먹으면은 그냥 딱 학교 딱 하고 500원씩 먹으면 딱 배불렀거든. 거기는 뭐지? 거기가 진짜 맛있었어. 쫀득이. 쫀득이에다가 라면 스프 얹어가지고. 울산만 있는 거잖아, 저거. 아, 라면도 달라있죠? 네, 네. 라면도 돼. 여기 서울에는 막 쫀득이가 없어요? 쫀득이를 라면 스프에 하는 그게 없어. 처음 들어요. 그게 뭐야? 쫀득이를 기름에 튀겨. 그러면 쫀득이가 되게 바삭바삭해지거든? 그 위에다가 라면 스프를 뿌려. 먹잖아, 한 두 거. 그러니까 진짜 중독이야. 나는 그건 안 먹었어. 난 안 먹었어. 처음 들어봐. 우리 동네 없었어, 쫀득이. 분식집에 뭐 있었어요? 군만두 50원에 팔고. 군만두 튀김만두.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200원. 그 다음에 핫도그. 컵고기 슬러시. 컵고기 슬러시. 컵 뭐? 컵볶이. 300원 컵. 300원 컵 500원. 아, 우리는 탕떡. 1000원도 있어. 우리는 탕떡. 탕떡이 뭐예요? 탕수육에 떡볶이 국물 넣어서 떡볶이랑 같이. 그러니까 탕수육인데 탕수육을 튀겨서 그걸 밑에 깔아주고 컵에다가. 아, 그러니까 동네마다 떡볶이를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난 안 먹었어. 없었어. 꿀밥, 꿀밥. 응. 아, 꿀밥. 2,000원. 2,000원인가? 1,500원. 난 그런 거 없었는데. 꿀밥이. 꿀밥 있었죠. 저 큰데 가면 꿀밥 팔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그 분식 그 배달로 시켜 먹는 떡볶이 안 좋아요. 맞아요. 저는 집 앞에 그냥 학교 분식집 같은 그렇게 거. 그 갯물 있지. 좀 달달한 그런 떡볶이 좋아하지. 아. 저는 뭐 조스 떡볶이 뭐 치즈 막 맛 올라가 엽떡 못 먹어. 그러니까 매운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 먹는데 엽떡은 진짜 혁명이지. 난 엽떡 제일 좋아하는데. 약간 서울에는 특색 있는 그런 게 없어. 분식 그런 게. 부모님 전라도 분이셔? 네, 저 전라도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김치가 맛있어. 아, 김치 미쳤어. 맞아. 진짜. 그거 다 먹었잖아요, 우리. 맞아.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 입씩 먹으면 끝나.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맛있다. 나 고추튀김 먹었다. 그거 맛있다, 우리. 고추튀김을 안 먹어봤어? 못 먹어봤어요. 아, 왜? 그거, 아, 그 고추튀김 그건가? 고추 안에다가 약간 고기 같은 거. 응, 맛있지. 그거 맛있지. 상추튀김 먹어봤어? 그건 내가 그거 말한 거야. 난 김말이는 별로 안 좋아해, 튀김 중에. 김말이? 오징어튀김 좋아해. 아, 오징어튀김 좋아해. 오징어튀김은 진짜 그 튀김 맛있게 이쁜 그 집 가서 먹으면 바삭바삭하게 먹으면 좋아. 맞아, 안에 오징어 작으면 좀 별로야. 나 싫어하는 오징어 들어가야지. 상추튀김 뭐예요? 상추튀김 진짜... 튀기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요. 상추튀김이 아니, 있어? 있어요. 뭐 상추는. 배추튀김. 아니 흥분을 하고 그래. 회장님 말한 거야. 먹는 거 예민하네. 그 따로 있어 또. 나 깻잎 튀김인가? 깻잎도 있어요. 깻잎 전도 있고. 깻잎도 있어. 우리 그때 해 먹은 거 설에. 그 너 상추튀김 알아? 난 몰라. 오징어 튀김 같은 걸 상추에 싸 먹는 거. 네? 오징어 상추에? 그게 왜 튀김이야? 상추튀김. 그냥 상추랑, 아, 상추랑 같이 먹는다고 걸... 해서 그냥 약간 파, 양파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이렇게 아니 여기서 들으니까 목소리 딕션이 엄청 크네. 소리 저 뭐 오빠 목소리 목청이 크네. 상추튀김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아니, 난 처음 들어봤어 상추튀김. 나도 나 근데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진짜 행복해요. 맞아 아니 자기가 인생 여기 진짜 맛집 추천하고 싶다 이런 데 있어요 그냥? 없는 거. 아, 망했어. 찾아야죠. 망했어. 나 성남에 내가 자취하던 곳에 그게 있었어. 낙지 비빔밥. 낙지 비빔밥? 낙지 비빔밥이 고기가 진짜 맛있었는데 만 원에 팔고 그랬었는데 그거 맨날 먹었었는데. 근데 망했어. 그래서 낙지 비빔밥 그 맛을 찾아서 배달시키거나 뭐 어디 가도 그 맛이 안 나. 안 나. 아, 그치. 약간 그 자기가 꽂히는데 거기만 만나. 뭐 있어? 아, 있었는데 체인점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거든. 송도에 송쭈집이랑 김포 장기동에 장쭈집이라고 있어. 쭈꾸미집인데 철판 쭈꾸미인데 그게 진짜 맛있어. 쭈꾸미집? 결국에 쭈꾸미 낙지 이런 게 근데 약간 해산물. 그런 게 원래 너무 흔한 메뉴라서 맛있기가 어렵거든. 그냥 보편적인 평균적 치는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기가 어려워. 약간 맵지 않아? 약간 닭발 느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닭발 같은 소리 하네. 아니야. 닭발이
아니 약간 맵잖아요. 매콤하고 닭발도 중 착한 맛 있어. 아, 전 닭발을 못 먹어가지고 매워서. 나 착한 맛을 먹어봐 그러면. 닭발 싫어하지 않아? 아니 먹긴 먹어. 근데 매워서. 근데 압구정 로데오에 그 그냥 하얀 닭발 있거든. 숯불 닭발.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 에? 그러니까 매운 걸 못 먹어. 하얗게 왜 먹어? 아니야 근데 그 맛있어. 뭐래? 뭐? 닭발? 닭발, 숯불 닭발인데. 아, 그냥 물에 적셔서 먹어봐. 맛을 한번. 씻어서 먹을 거면 왜 먹어요? 그냥 가서 닭발 빨리 그냥. 어릴 때 떡볶이 먹는데 물에 적셔 먹는 애들. 아 진짜. 님 발송선 55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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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니 나는 울산에 여러분 나중에 혹시 울산을 갈 일 없겠지만 울산 가면 공주 분식을 가보세요. 아니 그거 저번에 말했다. 이번에 울산 갈라 그랬는데. 울산 가서 공주 분식을 가보세요. 진짜로. 먹으면은 와 이게 또 볶음 뭐야 진짜. 울산에 근데 맛집이 많이 없다 그래가지고 없어. 안 갔어. 없어 진짜 없어. 놀거리는? 없어 공장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울산 남목에 저희 집 앞에 공주 분식 하나 있어요. 거기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떡볶이가 팀장님의 집 가도 돼요? 어? 할 거 없으니까. 어, 와 진짜 진짜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넌 어디 사람이야? 좋아해. 행공동밖에 몰라. 나 수원에 진짜 맛집 하나 있는데 알려줄래? 어디? 수원이야. 수원 너 수원 사람이야 그냥? 완전 그냥 거기서. 근데 왜 알려줄까 싫어? 나만 가고 싶어서. 뭐야? 야, 알밖에 하고 사네 그러면은? 지금? 양아치네.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비싸요. 안창살. 안창살? 진짜 맛있어. 아 가보자고 이런데 절대 안 가요 수원 사람은. 거기 막 1인분에 막 7,000원 하잖아요. 야 수원에서 박소희 하면 웬만해서 한 달이거든 다 했네. 아, 다 알겠네. 아무도 모르던데요? 그래? 깝치진 않았구나. 나중에 한번 회장님 수원 노래를 듣지만 맛있긴 해 거기. 데려가 드릴게요. 아 근데 자기만 알고 싶은 맛집이 있을 수 있어. 연돈 알지? 어. 연돈이 아. 진짜 뜨기 전에 연돈 알던 사람들은 진짜 그거를 얼마 6천 얼마 그렇게 먹었잖아. 자기만 알고 싶은 맛집이 있어? 그럼요. 있죠. 그래? 회장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 비밀. 어차피 안 올 것 같아서. 안 되냐 그냥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 맞지? 아니 기다려 웨이팅이 생기잖아요. 유명해지면. 맞죠. 아 그래서 그런 기쁜 뜻이 있었구나. 도원이네? 저 합정 오래 살아서 거기 맛집 많이 알고 있어요. 화덕 피자 맛집이랑 아까 고추튀김 얘기해서 진짜 맛있는 그래? 떡볶이 집 있어요. 그럼 좀 사와 뭐 좀. 합정하니까 아, 조이도 아, 겐방하느라 바쁘지. 아, 원래 앞에 앉은 사람들은 카메라 좀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알았냐? 네. 어? 네. 또 시작 미차전 시작이에요? 어디라 뭐 뭐라고? 피자랑 뭐? 피자랑 떡볶이랑 튀김집이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먹을 거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거리네. 너무 와 감사합니다. 먹을 사람 먹어 나 먹어. 왜요? 안 먹어. 왜요? 나나 먹어 어차피 상관없잖아. 아니 회장님 안 먹어. 나 안 먹어. 아니, 감사합니다. 먹는 사람이 이렇게 둘밖에 없네. 뭐 아니 먹을 사람 먹고 남겨도 돼. 어 나 안 먹어. 먹을 사람 먹어. 뭐야? 그리고. 너도 그러면 1인 1 라면 하자. 아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시켰지. 막 국물 막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 원래 그 방송하니까 여러 개 시킬 수 있지. 근데 뭐 많을 것 같다 하면서 거의 뭐 다 먹었어? 나 또 안 먹어. 너무 먹어. 맛있어. 꼭 이렇게 라면 먹으면 계란만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먹어도 저도 그래요. 이게 제일 맛있어. 형이 나한테 맨날 그래. 아니 아, 저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진짜 싫어하나 보네. 아니에요 안 싫어.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안성탄면 라면 좋아하지. 안성탄면 그럼 거기다 계란도 넣어 먹냐? 어, 중남 아 금손이요. 어? 진남 순한 맛. 진남 순한 맛? 거기다 계란도? 네. 아 순한 맛 고소해. 진순이. 아니 진순이 맛있어 여러분들. 진순이 잘 끓이면 맛있어. 근데 진순이 잘 끓이면 맛있는 게 막 고춧가루 넣고 막 이래야. 아니, 근데 옛날 내가 거예요? 볼 때는 나 진라면 옛날에는 조금 진했는데 이게 조금 라면 맛들이 많이 좀 순해진 것 같아. 많이 순해진 것 같아. 신라면도 어? 신라면도 맛 조금 변했어 옛날에. 맞아. 짜파게티도 연해졌어. 아니 그거래 옛날 뭐지 삼양라면인가 그게 존나 맛있었대. 아 맞아. 지금도 맛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양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바뀌었대. 아 진짜?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있어가지고 뭘 바꿨대? 왜 바꿨대? 그니까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삼양라면 좀 살짝 노맛으로 생각해. 나도. 난 노맛. 저도 노맛. 난 찜질하면 먹는 사람이거든. 어? 지금 제가 방금 이게 계란을 먹었잖아요. 맵죠? 매워요. 나도 매워서 못 먹겠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삼양라면 좋아하는 애들은 매운 거 절대 싫어요. 거의. 저는 그 뭐냐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그런 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불닭볶음면 막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왜 매운 거 먹고 나서 왜 고장이 났어? 아 매운 거.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불닭볶음면은 고통일 뿐이야. 약간. 맞아. 그러니까 아예 못 먹어. 그렇겠다. 못 먹어? 맛이 안 느껴져. 매운맛밖에 안 나. 맛이 안 느껴. 개막 불닭볶음면 혁명이야. 저는 한 가닥 먹으면 땀이 쫙 나요. 야야 불쌍하다. 나 원래 맛이 안 느껴져. 나도 그 불쌍해. 아니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에 느껴지는 맛이란 게 있어요? 있지. 무슨 맛? 난 음미하면서 먹어. 아니 매운 건 여러분들 매운 건 통증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먹었을 때 통증만 있고 맛이 있어. 무슨 맛이 있는? 그렇게 따지면 술 못. 안녕하세요. 와. 아니 라면 드시. 그렇게 따지면 앉으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술 있지. 네. 소주 한 병 막 이게 맛있어서 그런 사람 난 이해가 안 가. 술을 못 먹으니까. 아. 술을 무슨 맛을 마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술은 몰라. 그냥 알코올 향 아닌가요? 알코올 향이지. 근데 안주가 맛있잖아. 맞아. 알코올 향이야 진짜. 알코올 향인데. 아니 그래. 내 몇번 양보해서 불닭볶음면 오케이 이해. 일단 오뎅 먹어. 불닭볶음 폭탄 배워. 이것만 이것만 먹고 나가 있어. 알지? 네. 맞아. 불닭볶음면 업그레이드 된 거 뭐야 여러분들? 해물닭볶음면. 그거는 저는 진짜 좀 야 그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 뭐였죠? 너무 매워서. 나는 스트레스 받아. 매운 거 먹으면. 아 맞아. 나는...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데 매운 거 못 먹으면. 나는 그거를 누가 막 먹잖아. 만약 여기서 불닭볶음면 먹어. 내가 땀이 나. 그냥 맞아. 그냥 송글송글 나. 간장. 그리고 나는 더 싫은 게 매운 거 먹으면 반응이 돼서 땀 나고 콧물 나고 이러니까 약간 다 약간 메이크업도 지워지고 하니까 싫어해. 힘들어. 부모님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더 받겠네.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막 소리 질러 막 짜증나서. 아, 진짜? 응. 짜증나. 아니 너무 못 먹으면 막 너무 매운 걸 먹었을 때 눈앞이 안 보인대. 다리 손저리고. 난 그 정도는 안 느껴봤어. 못 먹겠네. 그런 거. 나중에 원찜 먹어봐. 그러니까 원찜 같은 거 먹으면 그렇게 된대. 원찜 먹어. 아 원찜 씨. 나 원찜 먹으면 나 원찜 그냥 속에 아무것도 안 달래고 원찜. 그 5분 참기 챌린지 옛날에 했어 유행할 때 방송에서 그리고 방송 끄고 2시간을 화장실에 누워 있었어. 우와. 그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할만할 때쯤에 좀 괜찮아지더라. 진짜. 그 원찜 먹거나 이틀 동안 알아서 이틀. 동안. 그런 거 먹을 때 뭐 우유나 뭐 이렇게 뭐 속을 조금 달래놔야 된대요. 그런 거 왜? 그냥 먹으면 와 그 진짜. 그 정도 뭐 매운 거 나도 매운 거 좀 먹는다 생각했는데 아 씨 재미로 나온 거지 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래? 아니 그때 갤포스도 먹었었어. 근데 진짜 매운 걸 찾아 먹는 사람들 고통 즐기려고 먹는데 나도 족구가 레전드가 진짜 그러면서 그걸 스트레스를 풀려나 봐. 그러면 엽떡 어떤 맛 드세요? 엽떡? 완전 매운맛 전에 오리지널 어 너무 매운맛, 너무 매운맛 가면은 진짜 근데 맛이 살짝 안 느껴져. 스트레스 받아. 다 이해를 하네. 아니 근데 오리지널이 뭐 한 3단계 등이야? 아니 1단계. 1단계부터 5단계 2단계. 있는데 오리지널 몇 단계? 아니 4단계지. 한 위에부터 1, 아 4단계. 초보맛 있고 그러면 그 제일, 그러니까 1단계가 착한, 제일 순한 맛이야? 착한 맛. 내가 1단계를 시켜 먹었어. 두 개 먹었어 그래가지고. 아 맨날 때문에 사옥에서 착한 맛 시켜먹잖아요 맨날. 그때도 착한 맛이었구나. 그럼 니 돈 주고 사 먹어. 아니 근데 내 돈으로 먹겠대. 속 시원하다. 그래서 내 돈이었어. 그래서 이제 먹겠다 해가지고 시켰는데 두 개 먹어서 안 먹으니까 너무 매워. 내가 짜증나가지고 두 개만 쳐먹을 거면 내 원하는 맛 먹겠다, 먹었지. 나 진짜. 나도 착한 맛은 먹어. 그 정도 먹을 수 있어. 진짜 못 먹네. 그거는 안 착해서 그래. 그럼 좀 먹어 진짜. 아 근데 음식에 매운 거 먹으면 무슨 재미냐. 그러니까 매운 한국 음식은 매운 거 많잖아. 매운 맛을 먹는
이 신라면 정도 딱 괜찮은 거야? 뭐, 아니, 이것도 살짝 매워. 내가 먹을 수 있는 매운맛의 마지노선. 이청 마요리가 콜라가면 어땠어? 아 그때 빵팀장님이랑 삼성동 때 아니야? 와 나는 마요네즈 봐. 아 진짜 마요네즈 봐. 야 근데 뭐 걸을 수 있겠냐? 이제 해 지면은 이제 비도 좀 오던데. 비? 아, 살짝 네, 비 아직도 와요. 엄청 많이. 뭔 소리야? 계속 맞고 있었는데. 계속 오고 있었어. 더운 거던데. 더운 나고? 아까 나 좀 그치나 했는데 좀 그만.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홀리 몰리. 일찍 도착했네. 근데 마요밥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놀랬어. 존나 시큰거리고 나는 마요네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 그래. 식초 맛이 확 올라오는 거야. 식초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온다. 그리고 느끼하잖아. 느끼한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진짜 식초 맛이 너무 심해. 진짜? 썩은 거 같아. 뜨거운 밥에 먹었지? 어, 그 같이 그래. 먹었잖아 그때. 네. 아, 그거는 찬 거야. 진짜? 15스푼 먹었던 거.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응, 너무 놀라 그런다 이제. 밥을 좀 먹어? 응, 안 먹은 거야. 가자. 그러면 Let's get it.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고? 아니 이거 찍어달라 하게. 아. 우리 콜라로 찍어달라. 인증 있어가지고. 쏘리. 이거 찍어. 야 똥개는. 똥개. 콜라 똥개 오는 중. 이거 우리 5명 찍어주라 한번. 좋았어. 아까 같이 거. 노란 버튼이 정한. 어 노란 버튼이 그 미나 거야? 어. 우와. 뭐야 좀 예쁘다. 그치 있어 보이는. 어, 우리 5명이야. 어 나 티트 좀 바르게. 너무 빡세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조로. 회장님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화이팅. 고원 울었어? 네. 왜? 어떻게 알았어요? 눈이. 눈이 부었는데. 아니야 눈이 아니라 코가 뚱뚱해졌어. 아니야 코 붓기 또 빠졌어. 훨씬 나오던데. 코는 일부러 막 안 했는데.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우리 힐링 국토 이번 몰입주 시작을 자. 하는 힐링 국토. 고원 옆에 와. 우와 나 동안이 안 하던데. 이것도 같이 해줘. 다음 나오는 거야. 우리 4-1조 4-1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4-1조 Let's go. 하나 둘 셋. 정면이 아니지 않냐 정면이? 그러니까 이쪽 정면 맞아. 아 이것도 정면. 이것도 정면. 누르면 되나? 아 야 정면에 정면에서 우리 세팅손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 아 이렇게 삐딱하게 찍어. 아 약간 갬성 담으려고 했는데 정면 가겠습니다. 3, 2, 1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굿.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세요.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아 나 잘 찍어. 왜 봐봐. 천장이 반이 나왔어. 아 아니야. 자 이거 이제 마이크를 반납하겠습니다. 어 줘. 우리 단체. 응 좋아. 아 나 안 보네. 카드 되죠. 사장님. 카드가 안 되고 계좌 제가 못. 계좌 제요? 네네. 잠깐만 카메라 좀. 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Thank you. 얼마라고요? 어 뽑아 틀려요 이제? 4-1조 감사합니다. 4-1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봐주셔서. 우리 회장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필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비도 오는데. 맞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거 회장님 될지 여쭤보세요.
잘가요 팀장님. 화이팅 화이팅 팀장님 화이팅. 조은이 금방 해 가서. 네? 열심히 해. 할 거예요. 금방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금방 열심히 해.